지렁이 울음소리 박완서. 남편은 TV 채널을 돌리는데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7에서 9로, 9에서 11로. 이 매혹적인 홀수에서 홀수로 옮아가는 길에 아무리 바빠도 거쳐야 하는 8이나 10이란 공허한 짝수를 용케도 냉큼냉큼 건너뛰어 곧장 7에서 9로, 9에서 11로, 또 11에서 9로, 9에서 7로 정광석화처럼 채널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1초에 10분의 1도 7을 떨게 아까워하며 바보에서 반벙어리로, 반벙어리에서 폭군으로, 폭군에서 계모로, 계모에서 악처로, XX쇼에서 00쇼에서 세모쇼로 깡충깡충 구경을 즐겼다. 남편에게 TV 구경 말고도 꼭 TV 구경만큼이나 즐기는 게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군것질이었다. 그는 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 들었다. 술이나 담배를 전혀 못하는 그가 주로 즐기는 군것질은 감미가 몹시 짙고도 말랑한 것이어서 단팥이 잔뜩 든 생과자라든가 찹쌀떡, 시골에서 고아온 눅진한 조청 따위를 맛있게 맛있게 먹으며 입술 언저리를 야금야금 핥으며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줄기차게 연속극과 쇼에 재미나 했다. 아니, 연속극도 맛있어 하더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나에겐 그가 흡사 연속극도 단팥과 함께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실상 두뇌나 심장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즐거움의 표정이란 음식을 맛있어하는 표정과 얼마나 닮은 것일까? 이를테면 어떤 연속극은 커피한 다디단 흰팥이 노릇개하게 구워진 겉거풀에 살짝 쌓인 구리만주 같은가, 잠옷 우물우물 맛있어하는가 하면 어떤 연속극은 찐득하니 꿀같은 팥을 얇은 찹쌀거풀로 싼 찹쌀떡 맛인가 짜닥짜닥 맛있어하고, 어떤 연속극은 백항아리에 담긴 눅진한 수수조청을 여자처럼 토실한 집게손가락에 듬뿍 감아올려 빨아먹는 맛인가 쪽쪽 맛있어하고, 이 정도의 차이를 바보와 벙어리 사이에, 벙어리와 폭군 사이에 보였을 뿐 결코 어떤 감동은커녕 안타까움이라든가 동정, 흥분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냥 맛있어하고 맛있음을 그냥 즐겼다. 그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뜬 소문을 통해 그에게 전해지는 온갖 세상사도 TV 연속극 보듯이 즐겼고, 그가 브라운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 일로 착각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구경꾼이 아닌 것처럼 세상사와 그와의 행복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따위의 주제넘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다만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렇다고 그에게 아주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심심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근심이 생겼지만 그는 아주 신속히 그 근심의 해결책을 발견하고는 그 근심이 없었을 때보다 한층 더 행복해졌다. 현대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가? 현대가 청부 맡을 수 없는 근심 걱정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 한 가지 근심을 위해 연화문 가지도 넘는 해결책이 아양을 떨며 달려드는 시대인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은 그의 정력이 전만 못하다고 느꼈다. 제기랄, 마흔을 넘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무슨 꼴이람? 그러나 그는 결코 오래 비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주 신속히 아주 신효한 정력제의 이름을 알아내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그걸 구태여 어디서였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출근 버스 속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CM송에서였는지, 친구들의 음담 패설에서였는지, 7에서 9로, 9에서 11로의 그 정광석화 같은 이점에서였는지, 하여튼 그 방면의 뜻만 있다 하면 곧 그것은 얻어지게 마련이었고, 그 정력제의 효과야말로 어쩌면 그 호들갑스러운 선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도 신통한 것일까? 감기도 몸살도 흰머리칼도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자분한 불행들은 다 같은 방법으로 재빨리 해결을 보고 이런 것들 말고 딴 불행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은행이란 안전한 직장에서 순조로운 승진을 하고 있었고 자기 몫의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이 있었고 건강한 자식들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으니 말이다. 거듭 말해두지만 그는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남편의 아름다운 아내인 나는 TV 연속극도 단 것도 안 좋아했다. 나는 단 것이 이나 위장에 해롭다고 믿고 있었고 TV는 바보 상자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연속극이 퇴폐적, 단세포적, 어쩌고 저쩌고 하며 잠옷 고상하고도 혹독하게 매도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즐겼다.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온갖 편한 것의 혜택의 편이 아니고 늘 그 해독의 편이었다. 불량식품, 부정식품, 살인가스, XX공해에다 또 00공해. 아, 현대란 얼마나 살기 힘든 끔찍한 시대인가. 남편이 정력제를 복용하자 정력제의 해독을 굳게 믿는 나는 그 호르몬제가 남편의 체내에서 도착을 일으켜 가뜩이나 여자처럼 섬세한 피부를 가진 남편의 유방이 수밀도처럼 부풀어 오르리라는 예감으로 전전긍긍하였고 머리 염색체의 과용으로 곧 머리가 홀랑 벗겨지리라 풍만한 유방을 가진 대머리 그런 그로테스크한 상상으로 몸서리를 쳤다. 그러고 보니 내 생활이라는 게 너무 무사태평해 난 좀 심심했었나 보다. 아, 심심하다는 것은 불행한 것보다는 사뭇 급수가 떨어지는 불행이면서도 지독한 불행일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혹시 불행한 거나 아닌가 하는 의욕을 가져볼 수조차 없었다. 꼭 제 시각에 들어올 뿐더러 들어올 때마다 케이크 상자를 잊은 적이 없는 남편. 그뿐일까? 건강하고 XX은행의 지점장. 그뿐일까? 빌딩이라고 부르기는 좀 못하지만 꽤 길목이 좋은 곳에 있는 2층 점포까지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또박또박 적지 않은 월세까지 들여오는 남편의 알토란 같은 삼남매까지 둔 여자가 어떻게 감히 불행할 수 있단 말인가? 벼락을 맞을 노릇이지. 다달이 집세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까워서 죽겠다는 듯이 다시 한번 침을 묻혀 어루만지듯이 세어보고 내놓는 점포 2층 미장원의 올드미스. 월세를 꼭 보수로 해다가 거만하게 디미는 양장점의 과부마담. 독촉을 받고서도 보름은 넘어 끌다가 들어와서는 불경기 타령을 1시간가량 늘어놓고 헌돈으로만 골라내놓는 식품점 주인인 오남매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내 팔자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샘을 내고 있나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뿐일까? 친정 일가 시집부치들의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때로는 우리 두 내외의 궁합이 들먹여지기도 하고 내 관상이 들춰지기도 하며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산 표본이 돼주고 있는 내가 아닌가?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불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테면 나를 부러워하는 내 이웃들이야말로 나를 행복이란 영지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울타리 같은 거였다. 울타리가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행복한 한 울타리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묘한 상관관계는 꽤 질긴 것이어서 나는 평생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내 행복을 철석같이 믿고는 있었으나 행복한 것의 행복감과는 무관했다. 만약 나에게 아이들만 없었다면,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일으킨 조그만 사건만 없었다면 내가 내 행복을 타진해볼 기회란 아마 영영 없었을 것이다. 맏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차츰 대학 입시 준비를 시켜야겠다고 벼르는데 느닷없이 이 녀석이 미술대학을 가겠노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남편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어 했다. 너는 서울 상대를 가야 해. 그래야 은행이나 큰 기업체 취직을 바라보지. 뭐니 뭐니 해도 생활 안정이 제일이니라. 봐라, 지금이 내 애비를.
왜 그릴 게 있나? 왜 걱정인가? 장차 버둥다리 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고생인데, 그래, 그게 싫어? 뭐, 미술대학이나 가겠어? 이런 못난 놈. 남편은 말끝마다 자기 스스로를 예로 들어가며 안정된 생활의 행복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아들을 타일렀다. 봐라, 지금의 내 애비를 왜 그릴 게 있나? 이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의 입가에 떠오르는 득의 회심의 미소가 나는 싫고 징그러워. 남편의 그런 미소가 형편없이 구겨질 일이 일어나기를 나는 옆에서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끝내 부자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은 다소곳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더니 열심히 과외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다. 행복한 집답게 부자간의 언쟁도 해피엔드였다. 그러자 내 내부에서 벼랑간 힘찬 반란이 일어났다.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참을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일찍 들어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연석극과 조청을 맛있게 먹는 게 남편인 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게 장차의 내 아들인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나는 그 후에도 심심하면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혼자 도래질까지 해가며 중얼거리는 일이 잦았다. 아니, 심심할 때뿐만도 아니었다. 외출하려고 체경 앞에서 검은 비로드 코트 위에 은빛 밍크 목도리를 두르는 그 쾌적한 순간에도 문갑 위 수반의 카네이션이 TV 연속극의 소박맞은 여인의 통곡 소리에 가늘게 떨고 한결같이 편안하고 맛있는 얼굴로 구경을 즐기던 남편이 조금이라도 거북한 듯 몸을 뒤척이면 내 무릎을 내주기 위해 앉음새를 무너뜨리며 모나리자 같은 미소라도 띄어야 할 화평의 한때에도 그럴 수는 없어. 그것만은 참을 수 없어. 하는 격렬한 외침이 심한 딸꾹질처럼 오장육부에 경련을 일으키며 치솟았다. 물론 나는 내 이런 분별 없는 딸꾹질을 한 번도 밖으로 토해내는 일이 없이 잘 삼켰기 때문에 표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내부는 딸꾹질의 내공을 받아 조금씩 교란되고 있었다. 매일매일 조청과 정력제와 연속국을 물리지도 않고 맛있게 삼키는 오동통한 중년의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게 몹시 억울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표절한 미사여구처럼 공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간간이 제법 불행한 얼굴을 하고는 살림살이를 시들해하고 귀찮아했다. 그럴 법도 했다. 결혼한 지 20년을 줄창 행복하기만 했으니 이제 어지간히 행복에 지칠 때도 되지 않았겠는가. 나는 고운 리본을 오려서 꽃을 만든다. 내가 아마 권태기에 처해 있을 거라고 단정한 어느 친구의 권고로 시작한 취미 생활이었다. 그 친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기의 취미 생활, 권태기의 화장법, 권태기의 식생활, 권태기의 성생활, 얼마든지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이 알고 있는 정력제의 가짓수만큼도 더 많은 권태기의 요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너무 쉽게 꽃 만들기를 익힌다. 둥그런 채반에 노란 개나리가 치렁치렁 늘어지고 또 늘어진다. 양귀비도 만들고 모란도 만들고 등꽃도 만들고 장미도 만든다. 어때요? 남편에게 자랑까지 해본다. 호, 당신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이 개나리는 꼭 진짜 같구려. 참 좋은 세상이야. 난 요전에 친구 녀석 차에 가지가 달린 채 매달린 귤을 진짜인 줄 알고 따먹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좋은 세상일 게 뭐 있어요? 잡수지도 못했으면서. 그게 진짜면 녀석 차에 그렇게 맨날 그대로 매달려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이야. 당신도 이젠 솜씨를 익혔으니 그까지 생활을 왜 사겠어? 나는 불현듯 겨울의 남대문 꽃시장에 있고 싶어진다. 그 따숩고 난만한 고장에 국화, 카네이션, 금잔화, 동백, 프리지어, 튤립, 사이네리아 이런 꽃들이 어우러진 훈향,
갓 들어온 꽃의 신선한 훈향, 어제 들어온 꽃의 난숙한 훈향, 그제 그제 들어온 꽃들과 잘못 다루어 떨어뜨려 짓밟힌 채 썩어가는 꽃잎과 이파리의 퇴폐적인 훈향, 콧방울을 팽배시켜 이런 훈향을 가슴 가득히 들이마실 때의 즐거운 현훈, 뜨거운 부정을 청정하게 저지를 것 같은 설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아니 20년 전 청순과 방일이 조금치의 모순도 없이 공존하던 19세의 나날 같은 자유, 이런 것들을 그 고장에서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다음 날쯤 내가 실제로 그 고장에 들렀을 때 집에서 조바심했던 것 같은 짙은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었다. 나는 마치 배반을 당한 후처럼 고독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후에도 그것 비슷한 조바심을 하고 나들이를 나서는 일이 잦았다. 느닷없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 낯선 고장에 내리고 싶다든가, 박물관에 가 만며느리처럼 무던한 2조 백장아리 앞에 서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소풍 전야의 국민학생처럼 들떴다가도 막상 그 짓을 해보면 심심했다. 그럴 밖에 없는 것이 내가 시도해본 그런 짓들이라는 게 아무리 엉뚱해도 그 행동 반경이 내가 속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란 없었으니까. 실례지만 혹 숙의가 아닌지, 남자는 반말을 하려다가 뒤늦게 아까운 듯이 요 소리를 보탠다. 그날도 나는 심한 조바심과 짜증 끝에 일 없이 싸돌아다니다가 어떤 다방에 들러서 쉬고 있었다. 허술한 중년의 남자가 스스럼 없이 내 옆에 앉으며 아는 척을 했다. 퇴근? 나는 새침하니 그로부터 좀 떨어져 앉으며 짧게 물었다. 여자 이름의 숙자돌림이란 김씨 성만큼도 더 흔하다.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가 흐들흐들 웃을 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정말 나를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반말을 하려다가 가까스로 요 소리를 하며 답답한 듯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킨다. 그런 동작이 제법 활달하고 양복 소매뿌리가 달아서 풀어진 올이 몇 가닥 늘어져 있는 게 뵌다. 낯익다. 얼굴이 아니라 소매뿌리에 늘어진 몇 가닥 올이. 어머머, 욕쟁이, 아니, 저 이태우 선생님 아니세요? 그래, 이제 알아보는만. 이태우야. 아니, 욕쟁이야. 이번엔 거리낌 없이 요 소리를 떼버리곤 크게 웃는다. 어쩜, 여지껏 소매뿌리에 달아서 풀어진 오를 늘어뜨리고 다닐 게 뭐람? 20년 전 여학교 시절의 젊은 국어 선생은 지금 못 알아버릴 만큼 늙었지만 소매뿌리에 늘어진 올과 큰 팔찌만은 그때 그대로다. 조금도 안 변하셨어요? 안 변하긴, 처음엔 알아도 못 보고선. 그는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늙지 않았다는 말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그러나 인사성으로라도 안 늙었다고는 할 수 없게, 물론 그 사이에 흐른 20년을 가산하고 봐주더라도 그는 너무 늙어 있었다. 꽤 멋있던 이였는데. 숙이도 날 알아보자 내 별명이 먼저 생각났나 보지? 딴 애들도 더러 만나셨더랬나요? 별로. 간혹 만나면 또 뭘 하나. 도망가기 애들 바쁜걸. 욕쟁이니 분통이니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여학생들이란 가르쳐봐야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개탄하거나 괘씸해하려는 눈치가 전혀 안 보인다. 세상에 허망한 게 어찌 여학생 가르치는 것뿐이랴. 온통 다 사는 것이란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듯이 담담했다. 나는 어쩐지 그런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애당초 내가 이 20년 동안에 40살은 더 집어먹은 듯 늙어버린 그를 이태우 선생이라고 쉽게 알아본 게 어찌 소매뿌리로 늘어진 몇 가닥 올 때문만이었을까. 그는 가슴속에 분통을, 욕을 간직하고 있을 터였고, 안주머니에 두둑한 지폐 뭉치를 간직하고 있는 자가 그 나름으로 독특한 표정을 가지고 있듯이, 그는
욕쟁이라는 그 자신의 별명에 어울리는 그 독특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가 욕을 잔뜩 참고 있을 때의 암울하고 고뇌로운 표정을, 참다 못해 드디어 욕을 배설하려는 찰나의 반짝하도록 빛나는 표정을, 그 순간적인 섬광을. 방금 내가 그를 알아보았을 때도 난 그런 것들을 보았을 터였다. 아니, 보았기 때문에 알아봤을 터였다. 그런데 그는 왠지 나를 아주 속여보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좀채 그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본색을 감춘 그는 흡사 쉬 개발될 것 같지 않은 변두리의 복덕방 영감 같다. 선생님도 그래? 도망가는 녀석들을 그냥 두셨어요? 붙들어서 한바탕 욕을 해주실 일이지. 나는 어떻게든 그를 다시 욕쟁이로 만들어야 했다. 만약 그가 잊었다면 기억시켜서라도. 설마 내가 아직도 욕쟁이라고? 그때만 해도 어지간히 철딱서니가 없었나 보지. 여학생을 앞에 놓고 맨날 점잖지 못한 험구만 늘어놓았으니. 그는 겸연쩍은 듯이 뒤통수를 긁으며 축 처진 탁한 소리로 길게 웃는다. 그럼 그는 몰라보게 늙었을 뿐 아니라 몰라보게 점잖아지기까지 했단 말인가? 20여 년 전 A여고의 국어 선생으로 젊고 패기만만하고 헌칠하기까지 해서 여학생들의 사춘기적 짝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욕쟁이란 과히 멋있지 못한 별명을 얻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에서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이 꼭 대학에까지 진학하려 들지 않았거니와 뚜렷한 대학 입시 요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직 지정된 국정교과서조차 없었던 때라 상급반의 국어시간이란 시간 배당만 많지 자연히 교사재량으로 시시하게 보낼 수도 알차게 보낼 수도 있는 융통성이 많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태우 선생은 열심히 독립선언문을 설명하다가 하품 소리가 들리고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따분해질 양이면 벼랑간 걸찍한 소리로 익살과 군소리를 섞어가며 용부가를 뽑아 아이들을 웃겨놓고 청산의 살얼이랐다나 가시리 같은 고려가요를 흥겹게 읊조리며 혼자 도취하다가 정색하고 윤동주의 시를 딴 사람같이 젖은 목소리로 정성스레 낭송해 들려주기도 했다. 아주 정성스럽고도 감동스레 몇 번이고. 나는 지금도 외울 수 있다. 그때 이태호 선생이 외던 것처럼 정성스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라든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따위를. 그리고 그때의 그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고상해지는 듯한 기분까지 지금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딴 길로 흐르기 시작한 수업은 좀채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않고 드디어는 국어 교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 길로 들고, 그럴수록 이태호 선생은 점점 신이 났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세상사에 참견을 하고 비분관계를 터뜨렸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시대였다. 좌우 대립으로 정계가 불안한 틈에 몰입해와 정상배가 미군정을 둘러싸고 혀 구부라진 영어를 씨부렁대며 사욕을 채우고, 친일파가 한층 극성맞고 탐스럽게 애국과 민주주의를 노래 부르고 또 부를 때다. 이태호 선생은 악을 써가며 이런 것들을 개탄하고 때로는 누구누구 이름까지 쳐들어가며 욕을 하는가 하면 그때 이미 조금씩 싹수가 보이기 시작한 금전만능의 풍조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경계했다. 그의 욕은 걸찍하고 거침없었고 흥분해서 팔을 휘두를 때는 의례 낡은 양복 소매뿌리에 풀어진 올이 몇 가닥 너덜댔다. 때로는 그 당시 거의 전국민적인 숭앙을 받던 이승만 박사에게까지 욕을 퍼붓는 수가 있어 듣는 쪽이 오히려 식은땀을 흘릴 지경이었는데도 빨갱이라고 내쫓기지 않고 견딘 것은 아마 교장과 동향인 이북 출신,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은 월남인이었기 때문도 있겠고 학생들 사이의 인기 때문도 있었을 게다.
그의 이런 비분관계는 웅변이면서도 웅변에 따르는 허황함이 없이 듣는 사람에게 절실하게 와닿는 무엇이 있었다. 무릇 비분관계란 다분히 냉소적이게 마련이고 신랄하면 신랄할수록 당사자는 초연한 입장이거나 스스로의 독설에 취하는 정도가 고작인데 그의 그것은 좀 달랐다. 그는 통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꼭 등줄기에 커다란 등창이 몹시 쑤시는 듯한 얼굴을 했다. 그것이 조금도 쇼 같지 않고 어찌나 실감이 나는지 보고 있던 나도 덩달아 등줄기에 어떤 아픔이 전류처럼 흘렀더랬다고 기억된다. 그는 아마 그 시대의 병폐를 남의 상처로서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의 등창으로 삼고 앓고자 했던 것이다. 그만큼 그는 그 시대를 사랑했었나 보다. 그는 이런 소리도 했다. 내 별명이 욕쟁이지 아마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말이다. 내 자유, 내 민주주의엔 적어도 사연이 있단 말이다. 기막힌 사연이. 그것을 위해 내 부모, 내 고향, 내 목숨까지 걸었었거든. 아마 38선을 넘은 얘기인 모양이다. 그게 썩고 병드는 것을 어찌 얌전하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귀한 자식에게 맺으라는 아픈 마음으로 하는 욕이지. 미워서 하는 욕은 아니니라. 그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때의 표정을 무엇에 비길까? 신령님을 받드는 무당, 무지개를 우러르는 소년, 진열장 속의 다이아몬드를 선망하는 가난한 연인들, 풀 끝의 아침 이슬을 보는 서정시인, 3년 기근 끝에 처음으로 이밥을 혀끝에 굴려보는 농민, 그런 것들에게나 비길까? 아무튼 나는 지금도 그가 읊던 가시리와 그가 읊던 윤동주의 시는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도 그가 읊듯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렇게 다디달게 그렇게 경건하게 발음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의 사연 같은 사연이 나에겐 없기 때문일까? 숙이 소식은 언젠가 한번 들었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마땅히 네 하고 남부러울 게 없는 중년 부인다운 여유와 기품 있는 미소라도 지어 보여야 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았다. 나는 어느 때보다 심하게 편안한 것, 행복한 것과 나와의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가 좋을 때였어요. 선생님께 배울 때가. 하하하, 즐거운 여고 시절이라 이 말인가? 꼭 시체 유행가 구절 같군. 그는 예의 탁하고 처진 소리로 길길길길길 오래 웃었다. 욕에도 찌꺼기라는 게 있다면 아마 저 길길길길이야말로 그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직도 그에게서 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아직도 욕쟁이이길 바라고 있었다. 선생님, 아직도 교직에? 아니, 벌써 언제 고만뒀다고? 사변 치르고 아마 서너 해나 더 해먹었더랬나 몰라. 왜요? 나는 나무라는 듯이 날카롭게 물었다. 돈도 좀 벌고 싶고 선생질이 어지간히 실증도 나고 해서. 제 얘기랄. 교실에 사제지간의 감동이라는 게 없어지고 보니 무슨 맛으로 지랄을 하겠어? 잘난 지식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보따리 장사를 하지. 나는 조금씩 기뻐하고 있었다. 그가 욕을 시작할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야? 이것저것 한마디로 불운의 연속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운을 못 만난 게 아니고 일의 어떤 고비에서 어떤 일에고 고비가 있기 마련이거든. 그 중요한 고비까지 잘 밀고 가던 내가 갑자기 그 결정적인 고비에서 불운의 편을 들고 말거든. 그리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또 길길길길길 꼭 욕의 찌꺼기 같은 웃음을 오래 웃었다. 나도 따라서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를 보고 웃는 식모처럼 해프게 킬킬댔다. 정말이야. 불운이 날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불운을 잡았다니까. 문득 나는 내가 여지껏 당면한 모든 편하고 좋은 것의 혜택의 면보다 그 해독의 면을 먼저 보는 내 비정상적인 감수성은 실은 내 천성이 아니라
바로 이태우 선생으로부터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다. 나는 그의 가르침의 결실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욕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를 담고 있었던 거야. 참, 누굴 기다릴 텐데? 누구? 오해하지? 자리를 비켜야겠군. 실은 저기서 내 친구놈들이 아까부터 찡긋찡긋 쑥덕쑥덕 야단이로구만. 이태호 선생은 궁둥이를 들며 얼마 멀지 않은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곳엔 중년에서 노년에 걸친 허술한 남자들이 대한명 이쪽을 보고 징그럽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뜨며 뭔가 결심한 듯 주먹으로 테이블 귀퉁이를 탁 내리치더니 요시 이번엔 기마에로 아싸리 쇼업을 쳐버려야지 했다. 그가 그쪽 자리로 옮겨가자 일제히들 길길길길길 웃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길길길은 욕의 찌꺼기가 아니라 누추한 색정의 찌꺼기 같은 거였다. 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듯이 불쾌했다. 비단 길길길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야지니, 요시니, 기마에니, 아싸리니, 쇼부니 하는 소리를 이태호 선생의 입에서 듣다니 기가 막혔다. 그가 욕쟁이 국어 선생이었을 시절, 그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언어 생활에서 일본말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국어 선생다운 결벽성으로 어쩌다가라도 귀에 들어오는 일본말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이 장본인을 찾아내어 핀잔을 주고 그러다가 흥분하면 욕도 했다. 이 자식들아, 그래 너희들은 벨도 없나? 그 지긋지긋한 외놈의 말을 또 입에 담아. 또다시 내 귀에 그 간사한 외말이 들어왔단 봐라.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힌 놈으로 알고 회초리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때려놓을 테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런 지독한 소리를 했다. 그 이태호 선생이 뭐? 아싸리? 쇼부를 칠 테라고? 나는 그들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물론 이태호 선생에게 따로 인사도 없이 그냥 그 다방을 나왔다. 재수 나쁜 날이었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자꾸만 그 다방에 다시 가보고 싶어졌다. 나는 길길길도 아싸리 쇼부도 쉽게 잊어버렸다. 다만 등창의 아픔을 참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의 비분관계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그가 지금 와서 욕쟁이가 아닌 척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배신이다. 나는 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떻든 그를 다시 욕쟁이로 만들고 말 테다. 그의 욕이 내 생활을 꿰뚫고 내 행복을 간섭하고 그의 욕이 이 기름진 시대를 동강내어 그 싱싱한 단면을 보여주며 이것은 허파, 이것은 염통, 이것은 똥집, 이것은 암종, 이것은 기생충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부질없는 소망으로 몸이 달았다. 참다 못해 나는 다시 그 다방을 찾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허탕을 친 끝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 풀이 죽어 있었다. 그는 애가 몇이냐는 둥, 남편은 뭘 하느냐는 둥 시시한 소리를 몇 마디 하다가 자기 패거리들한테로 갔다. 그들은 내 쪽을 보면서 요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야비하게 길길댔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복슬 강아지처럼 온몸으로 진저리를 치며 그 다방을 나왔다. 그러나 나는 며칠 후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타났고 그 후 자주자주 만났고 만나는 장소도 그 길길대는 친구들을 피해 요리조리 호젓한 곳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조금씩 서로를 알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애가 몇이고 내 남편이 뭘 해먹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았을 테고 아마 월 수입이 얼마나 되나까지 어림했을 테고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그가 외손자는 보았으나 아직 친손자가 없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외아들이 이제 겨우 고등학교생 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모님이 M백화점에서 양품점을 해서 살림은 그럭저럭 꾸려나가나 집에서의 그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네, 어떤 일을 그 길길대는 친구들과 꾸미고 있는데 곧 잘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직 잘 되진 않았지만 꼭 잘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가 욕쟁이일 수 있나, 그 통쾌한 욕의 연료가 될 분노가 조금이라도 그에게 남아있나, 그것만은 탐지해내지 못한 채였다. 물론 나는 그의 욕을 유치하려고 내 딴에는 지능적으로 그를 꾀어보았으나 그는 지능적으로 내 꾀임을 피했다. 그래도 나는 그냥 그가 어느 날엔가 욕을 하리라고 기다리며 바랐다. 자연히 그와의 만남은 내 쪽이 능동적이고 그는 당하고만 있는 셈이었다. 그는 점점 침울해졌다. 그 때문인지 그의 사업 때문인지 말수도 줄고 길길대지도 않았다. 내 집요한 소망이 그를 시들게 하는 것처럼 그는 하루하루 풀이 죽어갔다. 나는 차츰 그에게서 욕을 짜내기는 건포도에서 포도즙을 짜내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를 만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내 앞에서 그는 어떻게든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는 부모의 광기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3년 재수생처럼 죽고 싶은 얼굴을 했다가 엉뚱한 학의를 보였다가 했지만 나는 그를 쉽사리 자유롭게 해줄 것 같지 않았다. 우리들의 사귐은 이렇게 기름 안 친 기계의 운동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쇳소리가 나게 지긋지긋했다. 그래도 나는 그가 다시 욕쟁이이기를 단념 못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나는 본래 천성으로 그렇게 끈덕진 데가 있었나 보다. 어머니는 내가 갓난아이 때부터 말 못할 고집쟁이였다고 내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세 살쩍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더니 하며 심히 못마땅해했다. 그리고 세 살도 못했을 적 얘기를 해주곤 했다. 나는 너무 일찍부터 아우를 봐서 돌도 되기 전에 어머니의 젖은 말라붙었다. 그런데 나는 한사코 암죽도 미움도 안 받아먹고 빈전만 악착같이 빨았다. 키니네나 고춧가루까지 발라도 막무가내였다. 어머니 젖꼭지는 문드러지고 피가 솟았다. 참다 못해 어머니는 사람 살려라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결국은 비명을 듣고서야 나는 젖꼭지를 놓아주었다. 어머니도 약아 져서 아프기 전에 미리 엄살로 비명을 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어린 게 어떻게 알고, 꼭 정 참을 수 없는 비명에만 젖꼭지를 놓아주었다. 참 지독한 계집애였지.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몸서리를 쳤다. 나는 그때의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할 리가 없다. 그러나 그때의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미 나를 배반하고 젖줄의 방향을 배 안에 있는 다른 생명에게로 바꾼 잔인한 모성에게 내가 기대한 건 이미 젖줄은 아니었을 게다. 그래, 그때 내가 원한 건 젖줄 대신 바로 비명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나도 그때처럼 이미 이태호 선생으로부터 욕을 단념하고 비명이라도 신음이라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 선생이 기다리고 있어야 할 다방에 그 대신 리본처럼 접은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의 없이 갈겨 쓴 글씨가 지저분하게 비틀대고 있었다. 숙이, 난 또 한 번 불운을 잡기로 했어. 제기를. 아마 이게 내가 잡은 불운의 마지막이겠지. 다신 사업 같은 걸 할 것 같지 않고 누가 날 한 패거리로 다시 붙여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숙이, 정말이지. 맹세코 정말이지. 불운이 날 잡은 게 아니고 내가 불운을 잡았다니까. 들어보겠어? 이번 일도 다분히 사기성을 띤 일. 돈 없이 돈 버는 일이란 다 그렇고 그렇듯이 거진 다 된 거래. 마지막으로 도장만 하나 받으면 입으로 굴러들어온 떡이란 마찬가지라는군. 그런데 그 도장을 주인 높은 양반이 내 옛 제자라나? 당연히 내가 도장을 받는 일을 맡고 말았지. 실상 난 이번 일을 꾸미는데 숙이와 재미를 보느라고 방관만 하고 있었으니 내 패거리들이 한 소리야. 그 일이라도 해야만 면목이 설 판이었어. 그러니 나를 위해선 얼마나 잘된 노릇이야. 힘 안 들이고 생색낼 큰 일을 맡겨댔으니. 그런데
난그 제자라는 높은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 일을 하기가 싫어졌어. 제기랄. 내 일은 꼭 이렇게 되고 만다니까. 다시 친구들을 볼 면목도 없게 됐어. 나는 서류 일체를 찢어버리고 내친 김에 아주 호주머니를 말끔히 정리하다 보니 수기와 찍은 천연색 사진이 한장 남게 되더군. 왜 그때 고궁에서 5분 만에 나온다고 사진사가 어물쩍대며 찍은 거 있잖아. 수기는 돈만 내고 사진은 별로 탐탁해하지도 않길래 내가 넣어둔 거야. 이것밖엔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좀 괴롭군. 독한 소주나 한병 마시고 싸구려 여관방에서 자고 들어갈까 해.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여관방에 만약 연탄가스라도 들어와 내가 죽는다면 이 사진, 내단 하나의 소지품은 어떤 구실을 할까 하는 생각 말이야. 아마 적잖이 수기를 난처하게 할 거야. 더구나 내 친구들은 수기와 내가 이상한 사이인 줄 알고 들 있으니 난처해지는 수기를 상상하는 게 즐거워. 여지껏 수기가 날 난처하게 한 복수심에서일까? 내가 너무 야비한가? 난내 즐거운 공상 때문에 그까지 연탄가스를 기다릴 게 없이 소주에 청산가리를 타 마실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수기, 겁나지? 그러니 아무리 스승이었다손 치더라도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괜히 만나는 게 아니야. 이로울 건 하나도 없다니까. 죽어버릴 생각을 하니 그래도 절차는 갖출 만큼 갖춰야 할게 아닌가고 유서삼아 이것을 쓰는 거야. 내가 좀 치사한가? 그렇지만 안 죽을지도 모르겠어. 청산가리가 그렇게 쉽사리 구해질지도 모르겠고 연탄가스 새는 방에 들게 되는지도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는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자주 만나 이로울 건 없다니까. 물론 수기에겐 내가 외간 남자가 아니라 욕쟁이였다는 걸 나는 알아. 그렇지만 수기, 요새는 나 같은 고전적 욕쟁이의 시대는 아닌가 봐. 내가 너무 비겁한가? 그러니 나를 내버려둬 줘. 나를 수기의 기대로부터 풀어줘. 나에게 욕을 조르지 말아줘. 날 고만 쥐어짜. 제발 날 살려줘. 소주병을 따기 전 맑은 정신으로 이태우. 추신. 원 세상에. 유서에 살려달라고 쓰는 머저리가 다 있으니. 그는 이렇게 죽었다. 그가 그날 청산가리를 구했는지, 연탄가스가 새는 여관방이라도 구했는지, 그도 저도 못 구하고 나로부터 잠적한 건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나에게 있어서 그는 죽은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남편은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 속에서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다. 남편이 저렇게 신문을 오래 보는 적은 없었는데 신문에 가려 남편의 얼굴은 볼수 없었지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은가. 대문짝만한 사진. 의문의 변사체, 품고 죽은 사진, 치정사건, 혼외 정사, 이런 활자들이 엄청난 파괴력에 내 울타리가 우르르 유약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마침내 질긴 내 울타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아니, 울타리 밖의 회오리바람 같은 자유 속에 내던져진 것이다. 나는 두렵다. 내가 소유하게 된 자유가.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것 같지 않다. 벌써 비틀대기 시작한다. 나는 정말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대다가 쟁반에 받쳐들고 온 커피를 요 바닥에 엎질렀다. 왜 그래? 하마터면 될 뻔했잖아. 남편은 후다닥 놀라며 보고 있던 신문을 치운다. 그는 아직도 키들키들 웃고 있다. 미안해요. 근데 무슨 재밌는 기사라도 읽으셨어요?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아직도 목소리는 좀 떨린다. 응, 몬로는 시인이었대. 네? 마릴린 몬로 있잖아. 왕년의 육체파 여우 말이야. 그 여자가 생전에 시를 썼었다는구만. 아마도 곧 시집까지 나올 모양이야. 그래, 책 광고라도 났어요? 급하긴 젠장. 해외 토픽이야.
요새 신문에서 볼 거라곤 해외 토픽밖에 더 있어. 그렇지만 몬로가 시를 썼다니 사람 웃기는군. 그렇게 몸뚱이가 기막히게 좋은 여자가 왜 답답해 시를 썼겠어. 책이나 팔아먹으려는 협잡이 뻔하지. 일요일 아침에 남편은 한층 행복하다. 마치 그 몸뚱이가 좋은 여자의 몸뚱이를 구석구석 실토록 주물러댄 경험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방면에 도통한 듯한 음탕하고 권태롭고 느글느글한 웃음을 흘리면서 기지개를 늘어지게 켠다.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만 것이다. 다만 몬로라도 가늠하고 난 척하는 남편이 안 입고 오면 나도 그동안 서방질이라도 한 척 능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침실에 일요일 아침 시간이 늪처럼 고이고 음습하고 권태로운 욕망이 수초처럼 흐늘흐늘 흐느적대며 몸에 감긴다. 나는 남편에게 익숙하게 붙잡힌다. 나에게 그의 몬로가 되달라는 눈치다. 나는 그의 몬로가 된 채 내가 짜낸 이태우 선생의 비명을 신음을 생각한다. 날 놔줘. 제발 날 살려줘. 그건 어떤 소리 빛깔을 하고 있었을까? 지렁이 울음소리 같았을까 몰라. 그 신음을 육성으로 들어두지 못한 건 참 분하다. 이제 지렁이가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 혹시 아셨나요? 저는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뭐든 한 방향으로 너무 익숙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그걸 지겹다고 느끼는가 봐요. 얄팍하게도요. 너무 행복해도 지겹고 너무 불행해도 지겹고 말이죠. 행과 불행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인생이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런 인생이 내 것이 된다면 무조건 거부하고 싶어지죠. 근데 어느 인생에게 그런 한쪽만으로만 평탄한 삶을 허락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평탄하고 너무나 지루할 것 같은 행복한 삶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작품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지렁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Suki, 손영목. 나는 오늘 낮 선고 공판에서 15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판사가 방망이로 목판을 치며 형량을 선고했을 때 내 심경은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한 인간의 생명을 말살한 죄값도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사형, 누구는 나처럼 징역형에 처해지는가 하면 또 누구는 얼굴 뻣뻣이 쳐들고 풀려나가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사 중의 한 대목임에 틀림없다. 15년의 징역살이가 과연 어떨는지 시작에 불과한 지금으로서는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 전체의 무게가 잘 가늠되지 않는다. 감방장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 10년만 얌전히 죽어 지내면 보석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내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받은 형량이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15년형이든 간에 거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나는 지금 수키를 죽인 죄값을 받고 있으며 그녀가 영원히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나 음악 테이프를 되감아 재생시키듯이 같은 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더라도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슬픈 노릇이지만 이 점은 분명하다. 운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내 앞에 숙희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 초가을날 밤 거기서 그녀를 만난 것도 전혀 우연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날은 나에게 평일과 다름없는 하루였다. 오후 6시 반에 퇴근하자마자 곧장 학원에 달려갔고 7시부터 내리 3시간 계속되는 수업을 받았으며 10시에 학원에서 나와 시내버스에 피곤한 몸을 실었다가 11시쯤 동네의 정류장에 내린 것까지 틀에 찍은 듯한 나의 일상이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직후였다. 새삼 무거워진 책가방을 들고 뻐근한 다리를 이끌며 연함은 발짝 걸었을까 말까 했을 무렵 문득 뒤에서 이보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꼭 나를 부른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은 아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 외에 서너 명 더 되었으며 방금 떠난 차와 노선번호가 다른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정류장에 두세 명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돌아본 것은 반사적인 반응이었을 뿐이다. 첫눈에도 내 나이 또래인 젊은 여자가 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버스에 탔던 승객이 아니라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임을 알아차렸다. 청바지 허리춤에 셔츠 자락을 아무렇게나 구겨넣은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퇴폐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제법 큰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다. 주춤한 나는 확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말입니까? 그래요. 댁 밖에 누가 또 있나요? 무슨 일입니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면서 그녀가 나를 지나쳐 앞서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쭈뼛쭈뼛 따라붙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부탁인데요? 실은 나 지금 돈도 갈 곳도 없어서 그래요. 기사도 정신 좀 발휘해 주실래요? 조금은 은근하고 착 감겨드는 듯한 억양이었다. 나 속의 또 한 내가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시내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를 지나다 보면 기발한 구걸 행위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간혹 없지 않다. 생김새도 복장도 멀쩡한 사람이 주춤주춤 다가와 어디까지 가는데 차비가 모자라니 얼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요구액이 그야말로 알사탕 한두 개 값에 불과한 푼돈이어서 부탁받는 쪽이 오히려 괜히 낯뜨겁고 참을 수 없어 얼른 집어주고 만다. 그래놓고는 가던 길을 가면서 어쩐지 고단수에 우롱당한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구차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의 처지나 정신상태를 여러 측면으로 추측하며 공연히 울적하고 심란한 기분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내 경우 이상하게도 그런 경험이 최소한 두 번은 더 되었다. 따라서 그녀를 그런 부류로 인식했다 해서 내 잘못일 수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수중에 2-3만 원이 하다못해 만 원짜리가 한 장만 있었어도 나는 두 말 않고 그것을 그녀한테 쥐어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녀를 어떤 인간으로 인식하고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구차한 소리를 하는 정황 자체가 나로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호주머니에는 겨우 1,000원짜리 몇 장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괜히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미안하지만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녀는 실망스럽고 난감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젠 떨어져 나가겠지. 콧방귀라도 뀌면서. 나는 그렇게 예상했으나 그녀는 의외에도 여전한 걸음걸이로 나와 보조를 맞추어 걷고 있었다. 그럼 어떡하나?
어디 잠재워줄 만한 곳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뜨거운 물을 확 뒤집어 쓴 느낌이었다.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가 새삼 가슴에 아프게 와 닿음과 함께 웅크리고 있던 어떤 본능적 관능이 반응하며 벌떡 고개를 쳐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자신의 변화에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녀가 나의 내면을 엿보지는 않았을까 괜히 걱정이 되었다. 내 입에서 엉겁결에 그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자취방이라면 그건... 자취방? 어머, 그래요? 그녀가 갑자기 반색을 했다. 혼자 쓰는 자취방이냐고 그녀는 재우쳐 물었고 나는 시인했다. 공연한 소리를 뱉고 주워담지 못하는 꼴이었지만 나로서 진짜 난감한 노릇은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이 순수 동기에서 나왔을 뿐 다른 저의가 없음을 그녀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내 자식답지 않게 못나고 형편없는 군 걱정임을 그녀는 말과 행동으로 나한테 확인시켜 주었다. 방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며 거기서 나를 만난 것을 보면 오늘이 그렇게 재수 옴붙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멋대로 주워 섬기는 것이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태연하고 스스럼 없는 태도였다. 기왕이면 가방 좀 바꿔들어요. 그녀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내 책가방을 빼앗는 대신 자기 가방을 나한테 떠넘겼다. 옷이 잔뜩 들었는지 제법 묵직했다. 나를 이상한 계집애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거짓말하시네. 그녀는 픽 웃었다.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들려서 나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반응 따위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듯이 짓거리고 있었다. 엄마 때문에 집에서 속 뒤집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뿔이 솟친 김에 가방을 챙겨 들고 뛰쳐나왔는데 성질 부리느라 핸드백이랑 지갑이랑 그냥 두고 나왔지 뭐야. 기 죽이고 들어가는 꼴 보이긴 싫고 이 근처에 사는 친구나 찾아볼까 하고 왔는데 단 한 번 와봤던 길이라 도무지 골목을 찾을 수 없는 거 있죠.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니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해 있는데 공교롭게도 댁을 만난 거라고요. 변두리이긴 하지만 여긴 참 발전이 안 된 동네 같아요. 건물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촌으로 재개발하면 어때서?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나 봐. 근데 왜 구차스럽게 혼자 자취를 해요? 애인도 없나 봐. 그래요? 그만하면 행사만 용못인데. 괜히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일일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 혼자 짓거리게 내버려 둔 채 만일 이 여자가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여 하룻밤에 잠자리를 부탁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 생각의 끝에는 괜히 기묘한 불쾌감이 묻어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그쪽 방향의 사념을 얼른 단절해버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리의 동행이 주인 댁이나 다른 방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몰라 가슴을 졸였으나 그녀는 약간 어색한 대로 남자친구의 숙소에 따라온 여자의 태도에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았다. 평소에 나를 보아온 가늠으로는 너무 뜻밖인 상황에 어리둥절해진 주인 여자에게 그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스스럼 없이 내 방에 따라 들어왔다. 누가 보든지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온 여자라고 짐작할 수 없을 행동거지였다. 그녀는 선체로 책이 수북이 쌓인 책상과 비키니 옷장, 이불이 얹힌 트렁크, 14인치 텔레비전이 적당하게 배치된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밑의 걸상을 멋대로 끌어내어 비껴앉으면서 손을 쑥 내밀며 쾌활하게 말했다. 기왕면 서로 이름쯤은 알아야겠죠? 조숙희예요. 거긴? 한인식. 나는 엉거주춤한 채로 어색하게 그 손을 잡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부딪힐 용기가 나지 않아 어색하게 시선을 딴 데로 보냈다. 여자답게 매끈하고 말랑말랑한 손이었지만 악귀의 힘은 그녀의 손에 더 들어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서너 번 잡아 흔들고 나서야 악수를 풀었다. 근데 학생인가요? 학생 같진 않은데? 학원도 공부하는 곳이니 학생은 학생이지요. 재수생? 나는 내 소속이 어딘가 하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비슷하다고 할까요? 실례지만 몇 살? 24. 나랑 동갑이네 뭐. 미안한 소리지만 그 나이에 입시 공부해서 뭘 어쩌자는 거죠? 공부를 어지간히도 못했던 모양이네. 숙희는 배실배실 웃었다. 책상 모서리에 왼팔 팔꿈치를 세우고 손등에 턱을 올려놓은 약간 고혹적인 포즈로 나를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얄미워할 수가 없었다. 얄밉기는커녕 그 웃음에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고교 졸업하고 어쩌다가 진학 기회를 놓쳐 군대부터 갔다 왔죠. 그렇죠. 다시 도전하려니 쉽지 않군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요? 그래요. 어디 다니는데? 재본소. 재본소라면 책 만드는 곳이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녀는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겨우 그 정도냐고 하는 의미 같았다. 근데 왜 대학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죠? 왜라니? 그까지 공부는 해서 뭘 해요? 학벌이 밥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쉽게 쉽게 적당히 살면 되지. 세상살이가 뭐 별건 줄 알아요? 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때려치웠는걸. 아니 왜요? 그냥 시시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말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사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의욕 덩어리에다 혼란의 요인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나를 철저하게 골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시장하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먹고 예비용이 없다니까 내 칫솔로 서슴없이 이빨까지 닦았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었을까? 뒤미쳐 수도가에서 손발을 씻으며 나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거나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러니까 넌 책임이 없어.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저 계집애가 먼저 말을 걸었고 스스로 따라왔거든. 방에 들어가자 숙희는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스위치를 틀어 끄고는 일어나 앉았다. 왜 꺼요? 볼 게 있어야죠. 그보다는 자야 하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가볍고 예사로운 말투였다. 그러면서 깍지 낀 손바닥으로 뒷덜미를 감싸고 하품과 기지개를 했다. 그녀의 가슴이 셔츠 앞자락을 떠밀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른 외면했다. 갑자기 목이 마르고 심장이 둥당거렸다. 트렁크 위에 포개져 있는 침구를 끌어내려 이불과 베개는 그녀한테 주고 나는 요를 차지했다. 그러고는 비키니 옷장에서 잡동사니가 든 쿨렁쿨렁한 가방을 꺼내어 베개를 삼았다. 고마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됐어요. 그걸로 춥지 않아요? 괜찮소. 굿나잇. 숙희는 이불을 펴고는 옷 입은 채 들어가 모로 돌아 누웠다.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쉽게 잠이 들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고르게 이어지는 숨소리를 보아 일부러 잠이 든 척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뭔가 크게 우롱당한 느낌이었다.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쨌거나 결코 편안하고 좋은 기분일 수는 없었다. 솔직히 말해 은근슬쩍 수작을 걸어본다든지 힘으로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궁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녀가 소리소리 지르며 소동을 벌이는 경우를 상상하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설령 그녀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깨끗한 체념으로 쉽게 잠이나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잠이 올 리가 만무했다. 피로 때문에 눈꺼풀은 풀칠을 한 것 같고 골머리가 지끈거리면서도 낮에 커피를 대여섯 잔이나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뾰족하게 일어선 신경을 도무지 누그러뜨릴 재간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둠의 마력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형광등을 켜놓은 채로 누웠지만 눈두덩에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도저히 잠이 들 것 같지 않아 일어나서 불을 껐다. 그래도 아무 효력이 없었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잠 때문에 자신과 싸움을 벌이다 보니 딴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온 밤을 그녀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엎치락 뒤치락 거의 뜬 눈으로 세우고 만 것이다. 영어학원 수강 때문에 나는 새벽 5시에 잠자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피곤하지는 않았다. 젊은 덕택이었다. 그때까지도 숙희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그 무신경에는 어이가 없고 한편 얄미운 생각도 들어 나는 그 태평스러운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약간 입을 벌리고 자는 그 모습은 미모까지는 안 되어도 사랑스러울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차마 깨울 수가 없어서 혼자 그냥 나가기로 작정했다. 비상금으로 책상 서랍 속에 찔러 넣어두었던 2만 원을 꺼내어 직장 전화번호를 적은 간단한 메모와 자물쇠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방문을 살그머니 여닫고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캥기기는 했으나 이내 자신의 그런 속열범을 꾸짖었다. 중고품 텔레비전 말고는 훔쳐가고 싶어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날 온종일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숙희의 모습만 가득할 뿐이었다.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망이 없어짐으로써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행운의 기회를 어리석은 양심과 못난 소심증으로 그냥 놓아버린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했다. 내가 놓고 온 돈을 집어넣고 떠났을까? 아니면 그냥 눌러앉아 있을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열다고 보면서도 내 마음은 자연히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 거추장스러운 가방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나는 그날 저녁에 학원 수강을 일부러 빼먹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자꾸 뉘었다. 숙희, 가지 말고 있어다오. 제발 있어다오, 숙희. 처음에는 약간의 장난기도 없지 않았고 그런 자신을 비웃기도 했으나 한참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염원이 절실한 감동으로 변해 있었다. 기다리고 있던 그녀가 약간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줄 것도 같았고 제발 그래 주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숙희는 없었다. 역시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주인 여자는 그녀가 맡긴 열쇠를 나한테 전달해주며 탐색적이면서도 비난하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낸 채 숙희가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기척이더니 오전 10시쯤에 떠났다고 일러주었다.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메모가 얹혀 있었다. 고마워요. 호의는 잊지 않겠어요. 숙희. 거침없고 약간은 막대어 먹기까지 하던 말투와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하고 제법 잘 쓴 글씨였다. 나는 그 간단한 문구를 읽고 또 읽었다. 그 글자 사이사이의 숨은 아니면 생략된 다른 말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거듭해서 읽었다. 그녀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애틋하고 소중하게 그리워지면서 콧날이 시큰해져 왔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등신일까? 어떻게든 그녀를 붙들어 놓았어야 하는 건데. 품 안에 날아든 소중한 파랑새를
날개 접고 깃들도록 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보내다니. 그것은 내 청춘의 한낱 에피소드로 기억될 돌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기까지에는 제법 시일이 걸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숙희를 아주 단념한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내 앞에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가 항상 남아있었다. 어쩌다가는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염원을 안타깝게 여기기라도 한 듯이 운명의 신은 내 앞에다 그녀를 떼밀어 보냈던 것이다. 그녀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은 그 해도 저물어가던 겨울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여보세요? 거기 한인식 씨? 거리낌 없는 상대를 대하는 듯한 그 여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그녀가 숙희임을 단박 알 수 있었다. 순간 전율과도 같은 환희가 온몸을 흔들어 놓았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알지요. 조숙희 씨. 어머, 내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럼요. 어쩜 전화하길 잘했네. 숙희는 깔깔거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내가 자기 목소리를 금방 알아내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뭐라고 한참 짓거려댔고 나 역시 이따금 대꾸를 했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자 별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없었다. 멍한 정신 속에 오로지 그녀와 저녁 8시에 도심지의 이름난 어느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만이 분명할 뿐이었다. 그럴 정도로 그녀의 갑작스런 출현은 나에게 커다란 사건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오후의 근무만큼 지루하고 지겨운 경우를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줄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 같았다.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그것도 모자라 벽시계를 쳐다보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나는 격리사원한테 사정하여 10만 원을 가불한 다음 근무 종료벨이 울리자마자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맘때쯤이면 인쇄소나 재본소로서는 가장 일감이 많고 바쁜 시기여서 정상 일과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해 특근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지만 나는 평소에 사장과 공장장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요령있게 처신한 덕택에 학원 수강을 이유로 특근이나 야근에서 제외되는 특전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방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10여 분 이른 시간이었는데 숙희는 벌써 와서 앉아있다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쳐들었다. 서너 달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머리 모양도 옷차림도 한결 가꾸어져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아함이나 세련미보다는 퇴폐적인 분위기 쪽에 가까웠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녀를 다시 만난 기쁨으로 내 가슴은 벅차기만 했다. 수인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눈을 함초롬이 뜨고 미소 띈 채 줄곧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고 집요하여 내가 그만 얼굴을 붉히고 눈 마주침을 피하자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여전하시네, 미스터 한은. 뭐가요? 수줍음 타는 거랑 그 어색한 미소하며. 순진하다는 말 평소에도 자주 듣죠? 별소릴. 나는 잠옷 불쾌한 투로 말했다. 정말이지 그런 따위의 인물평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다. 발라당까지는 애들보다 난 미스터 한 같은 사람이 좋더라. 아니, 진짜라고요. 근데 아직도 혼자서 자취? 그래요. 에이구, 주변머리. 아직도 사귀는 여자 하나 없어요? 내가 픽 웃고 말자. 숙희는 생글생글 웃으며 한술 더 떴다. 어때요? 내가 데이트 상대해드릴까? 나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요. 고맙소. 그럼 오케이? 그녀가 나를 어떻게든 골리려고 작정하고 찾아왔다면 나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듣는 내 기분은 완전히 평정을 잃고 있었다.
그녀가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염려될 지경이었다. 저녁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는 질문을 생각해냄으로써 나는 겨우 난처한 국면의 돌팔구를 찾았는데 숙희는 그보다 술을 한잔하자고 했다. 안주로 얼큰한 낙지찌개 같은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안주가 그렇다면 그녀가 원하는 술의 종류는 물어보나 마나였고 내 주머니 사정상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커피를 마시고 다방을 나와 바람끝이 썰렁한 거리에 섰을 때 숙희는 스스럼 없이 내 파카 왼쪽 주머니에 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으며 달라붙었다. 정말이지 그녀가 나를 철저하게 농락할 심사님을 털어놓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녀를 물리칠 재간도 의지도 없었다. 그녀의 개방심리, 열정, 본능 따위가 일종의 공격적 생명에너지로 뭉쳐져서 내 소나기 속에 스스로 들어와 쥐어지는 작은 손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렸기 때문이다. 뺨이 약간 얼얼하다고 느낄 뿐 전혀 추운 줄을 몰랐고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스폰지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숙희가 원하는 것을 먹여줄 수 있는 술집은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낙지가 주류인 해산물찌개를 안주로 하여 소주를 마셨고 곁들여 공깃밥으로 요기를 했다. 숙희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근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며 어느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 대강이었다. 나는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어쩐지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나의 의심이 정당하다면 그런 질문이 이 모처럼의 만남을 망쳐놓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술기운이 어지간히 올랐을 때 숙희가 뜻밖의 당돌한 제의를 해왔다. 이제부터 말을 트고 지내자는 것이었다. 우린 동갑내기에다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잖아. 응? 그러면 더욱 빨리, 많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괜찮지? 동의하지? 그래, 동의해. 와, 인식시 많이 발전했다. 좋았어. 자, 그런 의미에서 숙희는 내 잔에다 첨잔으로 술을 철철 넘치게 부은 다음 건배를 청했다. 발그레한 뺨과 약간 풀어진 눈빛이 더할 수 없이 요염해 보였고 그녀의 전신에서는 선정적인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분위기에 기꺼이 침몰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했다. 그녀가 좀 더 취하고 좀 더 자신을 개방해 줌으로써 독약을 마시고 눕듯이 그녀의 함정, 그녀의 쾌락 속에 나 자신을 함몰시켜 해체되고 싶었다. 상황은 어김없이 그쪽으로 전개되어 가는 듯했고 본래의 나는 자신 속에 또 다른 음흉한 자기 뒤로 슬그머니 숨어버렸다. 그러나 숙희가 그 정도에서 문을 열어주리라고 기대한 것은 나의 어리석은 오산이었다. 그녀는 나의 머리 꼭지에 올라앉아 있었고 애초부터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게임 상대가 아니었다. 밤 11시를 넘기고 식당에서 나와 바람끝이 더욱 매서워진 밤거리에 섰을 때 숙희는 내 귓불에 자기 입술이 거의 닿을 정도로 바짝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던 것이다. 자기, 날 원하는 거 알아. 나랑 자고 싶지? 쑥스러울 거 없어.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안 돼. 그 대신 며칠 후에... 알았지? 내가 전화할게. 그건 그렇고, 자기 돈 좀 가진 거 있어? 뭐냐 하면... 갑자기 술 기운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장밋빛 밝은 기대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실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자존심이 나를 의연하게 붙들어 주었다. 천격스러운 티를 보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내색 없이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몇 장의 만원짜리를 몽땅 털어 숙희에게 주었다. 땡큐. 숙희는 마치 화대를 챙기는 작부처럼 교태를 살짝 지으며 돈을 받았다.
전화할게. 알았지? 그럼 안녕. 그녀는 오른 손바닥을 세워 손가락들을 차례로 까딱까딱 흔들어 보이고는 경쾌한 걸음으로 나에게서 떠나갔다. 망할 계집애 같으니. 파카의 깃을 올린 나는 집 방향의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 쪽으로 터덜터덜 걸으며 입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멀쩡한 날강도 같은 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못난 꼬락서니에 새삼스럽게 화가 치밀 뿐이었다. 넌 역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등신이야. 입속에 들어온 밥숟가락도 놓칠 위인이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숙희가 한 말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를 안고 싶겠지만 오늘은 안 돼. 며칠 후에 전화할게. 그 말을 전적으로 신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나도 알았다. 그러면서도 기대하고 싶었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숙희가 말한 그 며칠은 아무리 고무줄 느리든 느려잡아도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날짜가 후딱후딱 지나갔다. 나는 마침내 그녀를 증오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일을 가능한 한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차라리 그렇게나마 끝나버렸더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나 그녀를 위해서나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나 운명은 애초부터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숙희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헤어지고 한 달도 훨씬 더 지난 어느 저녁 무렵이었다. 이번에는 내 직장 근처에 와서 전화를 건 것이었다. 전화의 목소리가 그녀임을 확인하는 순간 내 몸속에서는 자신의 의지로도 어쩔 수 없는 뜨거운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늘 또 학원 수업 빼먹게 생겼구나 싶었다. 쓸개도 없는 놈이라고 자신을 욕해도 도리가 없었다. 일과 시간 후에 만난 숙희는 마치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추측하면서 고심하도록 만들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좀 더 치장이 야해졌고 좀 더 선정적인 분위기와 교태로 나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나 오늘은 완전 풀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소주방에서 마주 앉았을 때 숙희가 자기 잔을 내 잔에 필요 이상으로 세게 부딪히면서 속삭인 말이었다. 눈꺼풀을 살짝 늘어뜨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파란 빛이 일고 있었다. 나는 아득한 현기를 느꼈다. 갑자기 목구멍이 마르며 심장이 거칠게 뛰놀았다. 그녀의 시선을 맞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이리저리 눈돌 곳을 찾았다. 드디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싶었다. 전에도 그런 식이긴 했지만 그날 저녁의 코스와 분위기는 철저하게 숙희가 주도권을 행사했다. 소주방에서 나오자 그녀는 노래방으로 나를 데려갔는데 마이크를 잡는 폼이나 노래 솜씨는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였다. 한 시간 동안 거의 혼자 분위기를 잡아 열을 내고는 알코올 기운이 어느 정도 떨어지자 이번에는 맥주집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그녀의 분방한 씀씀이가 현재의 내 주머니 사정을 초과하는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조바심을 하면서 그녀의 변덕으로 모처럼의 기회와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고분고분 따라주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윽고 자정이 임박하여 맥주집에서 떨려나왔을 때 숙희는 이빨을 살짝 사려 물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날 무척 먹고 싶었지? 그래, 오늘 밤 줄 테니 잡수셔. 어지간히 취한 중에도 나는 차마 그녀를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천박한 말솜씨를 탓할 용기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자 그녀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듯이 갑자기 한 팔로 내 목을 쓸어 안으며 얼른 입을 맞추고는 풀어주었다. 늦은 시간이어서 행인이 아주 드물었으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건대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과 정식으로 접촉해본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데다 술기운 탓인지 평소에 상상했던 달콤함이나 황홀함 같은 것은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어리벙벙한 기분일 뿐이었다. 숙희는 나를 이끌고 대로를 벗어나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갔다. 번화한 도의 중심지라도 그런 뒷길에는 우리 같은 넉넉찮은 아베크족을 위한 싸구려 보금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어떻든 우리네 사회의 한 문화현상인 것이다. 그녀는 커다란 아크릴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는 장금 여관의 현관문을 서슴없이 밀고 들어가 카운터에서 방을 구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당당했다. 나는 그 당당함이 천격스럽게 여겨지기는커녕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주도적 입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관 주인에게는 물론 숙희에게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까지 도무지 당당해질 수가 없었다. 숙희는 숙기 없는 내 꼬락서니가 무척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얼뜩이 풋내기라고 놀리면서 자극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골리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옷을 훌훌 벗고 내 앞에 아름다운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전라의 여체였다. 나부 전신상의 조각이나 살아 움직일 망정 한뼘 수영복으로 치부를 가린 모습 같은 것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완전 무결한 자연과 감동적인 신비가 지금 내 눈앞에 실체로 떠올라 있었다. 나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목이 메었다. 두려움과 찬탄의 시선으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 나의 태도는 숙희로서도 의외였던 모양이다.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머저리같이. 그녀는 얼핏 조금 짜증스럽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내가 정말 머저리같이 아직도 동정임을 비로소 알아차린 듯 다음 순간 눈에 새로운 빛을 번뜩이며 달려들었다. 어린 풋내기 손님을 받는 창녀처럼 그녀는 스스로 미치고 흥분하여 마구 날뛰는 것이었다. 첫 번의 입맞춤이 별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첫 번의 원초적 행위 역시 나로서는 기대 이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결코 초심자의 테크닉이 아닌 숙희의 스피디한 리드에 시종 허겁지겁 따라가느라 정신 차릴 겨를이 없었고 그녀의 왕성한 식욕 앞에 한거불능의 먹이가 돼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날이 밝아 노곤하고 다디단 잠에서 자신을 억지로 깨워 일으켰을 때 나는 뭔가 크게 사기를 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병력 같았던 지난밤의 행위에서 걸러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굳이 말한다면 씁쓸한 일말의 후회와 관절의 어디인가가 결리는 미약한 통증 그리고 골머리가 지끈거리는 숙취의 찌꺼기 정도였다. 숙희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세상 모르고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늦잠 버릇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녀를 깨우거나 스스로 깨어나는 경우에는 뭔가 난처한 국면이 전개될 것 같아 불안했다. 살며시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는 옷을 주워 입었다. 그러고는 이른 아침의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하룻밤의 동침으로 나는 숙희라고 하는 벼랑 끝의 말뚝에다 내 장래와 인생을 걸어버리고 만 셈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적인 실수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결코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었다. 숙희는 일주일쯤 후에 옷가방을 들고 나의 자취방에 찾아들었다. 아예 동거 생활로 들어가겠다는 작정이었다. 사전 의논 한마디 없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체의 향연에 대한 가슴 설레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굳이 때밀어 쫓아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주위의 눈총 정도는 그녀가 이미 초면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부침성 있고 어연번듯한 태도로 주위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요령 있게 확보함으로써 나의 부담을 한결 덜어주어 다행이었다. 우리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나는 언제나 잠들어 있는 숙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출근길에 올랐고 저녁에 퇴근해서야 비로소 깨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 나면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우리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의 행위를 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그녀의 몸은 언제나 뜨거웠고 언제나 절정의 황홀을 추구했으며 나 역시 처음의 서투름에서 벗어나 어느덧 그녀의 분위기에 맞추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처럼 퇴폐적인 쾌락에 탐닉하다 보니 공부가 될 턱이 없었다.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는 마침내 학원을 때려치워버렸다. 대학 진학의 꿈도 자연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등록금과 학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착실히 불려왔던 예금도 찾아서 숙희를 위해 VTR을 구입한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하여 흐지부지 탕진해버리고 말았다. 나 자신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의 늪에 이미 무릎까지 빠져 있었고 뒤늦게 머리를 쥐어 뜯어본들 예정된 자신의 파멸 앞에 속수무책일 뿐 다른 도리가 있을 리도 없었다. 숙희는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스산하게 황폐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그녀한테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구축한 보잘것없는 둥지 속에 비집고 들어와 안주하는데 일단 만족하는 것 같았다. 왜곡된 모양새 일망정, 신혼 비슷한 생활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야 부스스 일어나 조반을 뜨는 둥 만둥하고 비디오나 만화책 따위를 빌려다 보면서 온종일 뒹굴거리든지 눈두덩이 붙도록 낮잠을 자든지 미정원에 가서 머리를 지지든지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시내에 나가 싸돌아다니는 것이 그녀의 대략적인 일상 모습임을 나는 그녀 자신의 입을 통하거나 주인 여자의 귀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숙희가 현재와 같은 무의한 생활 속에 결코 오래 머물러 있을 여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한테 기대한 것은 단순한 변화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 변화가 변화로서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상실할 때 그녀는 홀연히 날개짓하여 나의 둥지에서 날아가 버릴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잖아도 숙희는 자기 집에 갔었다는 이유를 대며 하루나 이틀쯤 집을 비우곤 했고 그 빈도는 날이 갈수록 더했다. 그럴 경우 내가 따지거나 캐묻기라도 할라치면 발끈해서 화를 내었다. 그렇게 시시콜콜에 신경을 쓰면 견딜 수 없다며 같이 살망정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문제로 싸우는 경우 지는 것은 항상 나였다. 나는 도무지 그녀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숙희가 언제나처럼 아무 예고도 낌새도 없이 훌쩍 나가서 이틀 사흘을 넘기고 일주일에 이르도록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는 비로소 우리 사이에 어떤 전기가 필요하다는 각오를 했다. 그녀는 처음 나한테 왔을 때처럼 훌쩍 떠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능히 그럴 여자였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그녀를 만나면서 나의 인생 행로는 180도로 달라져 버렸다. 그냥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뒤틀리고 군데군데 끊어진 레일 위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나는 숙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애증에 가까운 집착심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래야만 그녀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며 어렵사리 나 본래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런 내 허약한 기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숙희는 열흘째 되는 날 밤에 다시 불쑥 나타났다.
어딘지 모르게 초췌하고 달아빠진 기색이었다. 나는 미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뭘? 그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느냐고? 왜? 내가 나가서 몸이라도 팔았을 것 같아서 묻는 거니? 뭐가 어째? 네가 내 서방이라도 되냐? 흥, 웃기고 있네. 나는 그만 이성을 잃었다. 처음으로 숙희한테 손찌검을 했다. 그녀는 자기가 아는 나와는 전혀 다른 돌변한 태도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나 이내 두 손을 갈구리처럼 만들어 나한테 달려들었다.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주인 여자랑 다른 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나의 기권패로 끝내고 말았다. 숙희는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이번에는 자기 물건 모두와 심지어 내가 장만한 VTR까지 챙겨 사라져버렸다. 메모 쪽지 하나 없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와 그 사실을 확인한 나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잘된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심화를 달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제의 미봉도 종결도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다가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작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갑자기 칼로 째듯 아팠기 때문이다. 일찍이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왔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는데 그 통증은 소변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올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서 급기야는 오줌을 누지 않는데도 아프기에 이르렀다. 그때쯤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시원찮은 소변의 끝에는 허연 타액이 뚝뚝 떨어졌다. 병원에 달려간 나는 자신이 난생 처음으로 몹쓸 병에 걸렸음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치료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악성이라는 데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쌍놈의 계집애. 나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곁에 있다면 머리끄덩이를 홀랑 뽑아놓고 싶었다. 그래도 반분이나 풀릴지 의문이었다. 어디서 그따위 병을 옮아가지고. 나를 만나기 전부터도 숙희가 남자 경험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그토록 내 마음에 걸리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런 병에 걸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더러운 병을 지닌 어느 놈과 얽혀서 난잡한 짓을 했다고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비로소 그 초가을날 밤에 숙희를 만난 뒤로 그녀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나의 불행과 불운을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되짚어보았다. 자신이 형편없이 어리석고 못난 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좌절을 맛본 다음에야 그 망할 계집애와의 악연은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운명의 신은 나의 무분별과 방종을 다스릴 보다 철저한 징벌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재단기 앞에 서서 표지 발의를 한 책들이 모서리를 자르다가 갑자기 찾아온 사타구니 쪽의 아픔에 신경 쓰느라고 자칫 방심한 나머지 육중한 칼날 밑에 왼손을 집어넣은 채 작동 발판을 밟고 말았다. 뼈가 끊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도 잠깐. 나는 비명도 채 못다 지르고 졸도해버렸다. 어렴풋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직장 동료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잠깐 사이 왼팔 손목 밑이 아무것도 없는 병신이 되고 말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내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솟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진짜로 다친 상처는 팔이 아니라 가슴 속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전체를 할 수만 있다면 엎어져서 박살을 내고 싶었다. 나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징벌을 가하는 잔인한 운명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사자로 나를 찾아와 내 인생을 결국 그 지경으로 만든 숙희도 증오했다. 이렇듯 나를 철저하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서야 영원히 떨어져 나갈 작정이었단 말이지. 나쁜 계집애. 그러나 그것은 빗나간 판단이었다. 그것으로 숙희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다. 나의 잘린 손목이 어느덧 돋은 새 살로 뭉툭하게 아물었을 때 그녀가 바람처럼 내 자취방에 홀연히 나타났던 것이다. 공장에 전화했다가 자초지종 다 들었어. 가히 없어라. 몹시 아팠지? 대체 어떡하다 그런 실수를 했냐고. 글쎄. 숙희는 내가 미처 자기에 대한 대응관념이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내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발랐다. 어느덧 내 눈에도 눈물이 솟고 있었다. 나타나기만 하면 요절을 내고 말리라던 증오심을 저만치 밀어둔 채 나는 참 병신스럽게도 그녀의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 숙희는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 앉더니 핸드백에서 납작하고 까만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남자용 손목시계였다. 얼핏 봐도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 주려고 맘먹고 샀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디 좀 봐. 숙희는 내 왼팔을 끌어당겼다. 그러더니 그 시계를 뭉툭한 손목에다 채우려고 했다. 당황하여 팔을 빼려고 했으나 그녀의 집요한 장난기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마침내 손도 없는 내 손목에다 시계를 채운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을 담은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친 여자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오른손으로 시계를 풀어 벽에다 팽개쳤다. 딱 소리가 났는데도 시계는 병신 육갑하고 있네 하고 나의 성깔을 비웃는 듯이 멀쩡했고 그때까지도 그녀의 웃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는 그녀의 모습은 시들기 직전의 꽃처럼 초라하고 처연해 보였다. 점점 형편 나쁘게 전락해가고 있음을 그녀는 가엾게도 몸 전체로 호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그러고는 똑같이 상하고 불완전한 몸으로 눈물겹도록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다. 나로서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몇 분간이었으나 이빨을 악물고 참아냈다. 나한테 숨기고 있었지만 숙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그런 그녀가 측은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녀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했고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자기를 비웃고 밀쳐내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했다. 그 공통의 해방을 약속하는 탈출구는 하나뿐이었다. 나에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곤히 잠든 숙희의 목을 내가 힘주어 눌렀을 때 그녀는 흠칫 잠에서 깨어나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한 듯 도로 눈을 감았다. 저항다운 저항도 없었다.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서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본 것 같았다. 백합을 연상하게 하는 순결하고 편안한 미소였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시였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이 소설은 뭔가 제가 그 감상평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흐름을 줄곧 따라가다 보면 아주 간단하게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엔 어떤 깊은 사유도 필요 없고 어떤 깊이 있는 뜻을 숨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리고 재미있게 읽혀질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다 들으신 우리 가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혀를 끌끌 차면서 남자들이란 왜들 그 모양인지. 네, 저도 남자지만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저도 할 수밖에 없네요. 남자들은 왜들 그럴까요? 예쁜 여자가 워낙이라도 한다면 세상 일 다 팽개치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또 어떨 땐 세상 무엇보다도 복잡한 일들을 척척 해내기도 하고 속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남자들을 잘만 사용하면 세상을 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광고에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잖아요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라는 말도 있죠. 그건 제 생각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어리석은 남자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절반은 여자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 그때 가을밤에 숙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평범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돈 모아서 대학 가고 그렇게 굴곡 없이 살지 않았을까요? 숙희를 만나 완전히 바뀌어진 남자의 운명이 참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숙희는 그날 밤, 남자를 처음 만난 그날 밤에 이미 그 남자를 호구로 점찍어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착해 보이는 남자, 어리숙한 남자를 찍어서 자기 운명의 소용돌이에 잡아 넣은 것이죠. 그렇게 된 것도 남자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랄 수 있을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손영목 작가의 숙희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스름역' 이혜경. 다녀오셨소? 대문턱을 넘어서던 한내댁은 마침 용변을 보러 나오던 딸과 마주쳤다. 푸시시 일어선 머리칼과 선잠 깬 눈초리로 딸은 일순 어느 때보다 늙어보여 한내댁을 멈칫하게 했다. 눈이 어두워선가 뒤스른 속을 황황히 추스르는 사이 돌아서며 딸은 한마디 흘렸다. 뭐하러? 새벽 공기가 찬데. 딸의 얼버무림에는 신선한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 기도로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터득한 이가 허망한 기구 그 자체에 퍼붓는 날카로운 힐라니. 그럼에도 그 헛됨에 매달리는 살붙이를 보는 안쓰러움이 깔려 있었다. 내세의 바람에 열중인 듯 싶은 좋은 꼴 못 보고 늙은 어미에 대한 딸의 연민을 한내댁은 무참한 심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마음 한 모서리 깎이면서도 새벽마다 혼곤한 이부자리 털고 마른 기침 쿨럭이며 나서는 심사를 한내댁으로서도 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딸은 마당 귀퉁이의 변소문을 열고 몸을 들이밀었다. 보풀린 스웨터를 걸친 딸의 민트한 어깨를 눈에 담고 한내댁은 시린 마음으로 툇마루에 올라섰다. 어슴푸레한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마루. 낮고 눅눅한 신음소리가 깔려 있었다. 마루의 낡은 마루장에서 머물던 신음소리는 공기보다 비중이 낮은 가스처럼 침중하게 마당으로 번져나 늘 습습한 기운 가시지 않는 마당 귀퉁이에 고여 있곤 했다. 그 신음소리에 발이 걸려 잠시 머뭇거리던 한내댁은 미닫이 문을 밀었다.
새벽 냉기에 소스라치듯 응축했던 몸에 푸근한 공기가 닿자 전신의 세포가 실밥 풀리듯 해실해실 늘어났다. 이대로 실타래 풀리듯 풀려 형체도 없이 쓰러졌으면 스티로폼에 천을 덧입혀 만든 자리 위에 몸을 부리고 삐걱 스티로폼이 내지르는 신음소리를 듣자 비로소 간절함이 치받쳤다. 장짐은 간사를 투과해 들어오는 저 소리를 방금 다녀온 성당에선 잡히지 않던 기구문이 떠오르고 한내댁은 급격히 솟아 제어할 길 없는 소망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내맡겼다. 점액질 끈적이는 얼룩으로 달라붙는 저 소리를. 그러나 말 이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실상 벗겨지지 않은 어둠으로 더 썰렁한 성당에서 한내댁은 제대로 된 기도의 말을 마련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 사무치는 그것은 말의 형태로 자리 잡아주지 않고 그저 텅 비워올 뿐이었다. 어쩌면 부쩍 줄어든 새벽잠으로 일없이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을 비집고 뒤둥그러지며 몰려드는 잡념을 몰아내기 위해 새벽 한기를 감당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렇듯 비껴놨다 돌아오는 길목, 조각조각 깨어나는 아침 공기 속에서 한내댁은 은밀한 기도의 말을 풀풀 날렸다. 이제쯤 사돈이 먼 길을 떠났기를, 그르렁거리는 가래침처럼 질긴 생명의 날을, 그날 아침 문득 눈 돌린 사신이 끊어냈기를 하여 형식적이고 공허한, 그러다 제 서름으로 질겨져 전신 휘감하던 딸의 곡성이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다 돌아오는 한내댁의 발목을 감아들기를 얼마나 간구했던가. 그러면 깊고 은밀하게 자라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새삼 화재듯 가슴 떨며 아, 가버렸구나. 얼마나 홀가분하게 떠났으랴. 사슬 풀리는 소리와 가슴 한 귀퉁이 미어지는 허전함으로 허청이는 무릎에 힘을 주며 집으로 가 장례를 수습하게 되기를. 그러나 동시에 한내댁은 누구보다도 사돈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었다. 아예 자리 보전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나어린 손녀를 단장시키든 매만지든 머리카락에 푸슬거리는 감촉을 얼마만큼은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산발에 가까워져 노망의 질기고 섬뜩한 기운을 더욱 조장하는 사돈을 보다 못해 한내댁이 머리에 손을 대던 날 딸은 질겁을 했다. 왜 어머니가 그 노인네 시중까지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금기에 손대는 듯한 위구심을 덧뜨린 말, 풀썩이는 무한함을 감추기 위해 한내댁은 시모에 대한 딸의 살천스러움에 짐짓 화가 난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무리 정신이 없는 노인네라도 그렇지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야 어디 있던 혼백이 다 달아날 지경이로구나. 말을 마치자 진정 깊은 곳에서 노여움의 물살이 일기 시작했다. 입 밖에 낸 말이 길어올린 노여움이었다. 오래전 딸이 떠나던 날의 막막함이 그 세부를 지워버린 하염없음만으로 되살아났다. 사람이 어디 그리 얼음장 뜨듯 해서야. 잔손가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면서부터 어미에게 곁을 주지 않던 딸이었다. 언덕배기, 양의 뱃속 같은 골목 안에 되빡과자나 알사탕 따위, 코 묻은 돈 주워 모으는 구멍가게로 모녀가 연명하던 때, 골목에 내건 화덕에 국자를 얹고 젓가락으로 설탕을 저어 녹이던 딸이 젓가락 끝을 소다통에 쿡 찔러 넣으며 말했다. 엄마, 시집가. 불기에 투명하게 녹아들어 누리 데진 설탕물은 젓가락을 찔러놓고 휘휘 젓자 이내 하얗게 부풀었다. 잘못 들었나? 국자 안의 것을 양철판에 붓고 틀을 꾹 누른 다음 올망졸망 모여앉은 아이들 중의 하나에게 건네는 딸의 일련의 동작은 조금도 빈틈이 없어서 한내댁은 귀를 의심했다. 물 써듯 아이들이 빠져나가자 진갈색 윤기 나는 찌꺼기가 들러붙은 몇 개의 국자를 찬물에 담그며 아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반복했다. 엄마, 시집가. 이렇게 살지 말고.
살갗이 터져날 듯 팽팽한 긴장을 끊어내며 딸은 푸른기 감도는 맑은 눈을 들어 한내댁을 바라보았다. 난데없는 바람이 서늘하게 가슴을 베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란 말이 명치를 치받았다. 유복자 하나 데리고 청상이 되어 홀로 사는 어미에 대한 딸의 감정이 연민이길 바란 적도 없지만 미움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었다. 수은 칠이 얼룩덜룩 벗겨진 거울을 달고 방 안 구석을 차지한 채 바뀌지 않는 장롱처럼 가꾸거나 다듬지 않고 사는 궁상맞은 여자로 이미 여자 태 베는 딸은 어미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녀꼴이 베이면서 딸은 눈이 부시도록 변했다. 볼이 도톰해지며 얼굴은 분가루가 묻어날 것처럼 피어올랐다. 가끔은 지나가는 말로 가끔은 정색을 하고 한내댁의 개가를 권유하던 딸은 모녀가 꾸려나가는 나날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듯 매몰차게 한내댁을 떠났다. 하필 겨울로 접어드는 무렵 집 나간 사람이 견디기엔 어려운 철이었다. 미처 기색을 감지할 겨를도 없이 딸이 훌훌 사라지던 날 늦은 귀가를 기다리던 어미를 비웃듯이 덮쳐오던 어둠을 한내댁은 잊지 못했다. 축대 아랫집의 기왓장 갈피마다에서 어둠이 스며나와 지붕의 윤곽을 지워나가고 한내댁의 가슴을 꺼멓게 잠식한 뒤에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산동네 저 아래 불빛들이 가물거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더불어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마다 한내댁의 가슴팍을 짓밟고 지나갔다. 그대로 기진한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이던가 낙백의 허전함을 딛고 울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댕그렁 댕그렁. 유성음의 받침은 희부음한 공기에 흐트러지며 밀려와 무산되려던 한내댁의 혼을 모으고 한내댁뿐인 공간을 만만찮은 유동체의 밀도로 채워갔다. 둥글게 떠 번지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한내댁은 새벽잠 앗은 꿈을 짚었다. 딸이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딸아이가 널브러지더니 이내 몸을 굶굴려 공처럼 튀며 달아났다. 달려가는 한내댁을 고꾸라뜨린 건 무언가. 아이는 공처럼 탄력있게 달아났다. 막 깨어난 꿈에 생각이 미치는 순간 신경의 현들이 문득 피받아 핥닥거렸고 혈액의 하중이 머리로 몰려 한내댁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꿇은 채 엎드렸다. 보호하소서. 그 길로 종소리를 쫓아나서 맨 처음 만난 십자가가 성당이었다. 늦은 역, 밤길 짚어 성당에서 돌아오느라면 잔가지 떨군 뒤의 허전한 나무처럼 훌훌 어미 떨구고 떠난 딸의 모습이 미궁 같은 골목 구석구석에서 밟히곤 했다. 한내댁은 노여움을 지그시 누르며 모녀 간의 오가는 대화에 서름한 눈초리인 사돈의 머리를 빗질했다. 집북대기 같은 머리칼에 빚이 걸려 잘 나가지 않았다. 사돈의 머리채가 세게 흔들리더니 억센 소나기가 한내댁의 팔목을 세게 쥐어왔다. 아파! 엄니 아파! 흐흥! 이 노인네가 또 발동이 걸리려나 보다. 한내댁은 큰 소리로 대꾸했다. 얼른 대답하지 않으면 갈퀴 같은 손가락이 손목을 파고들어 상처를 남길 게 분명했다. 오냐? 알았으니 조금만 참아. 착하지? 사돈이 한내댁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한내댁도 거기에 맞췄다. 어쩌다 정신이 들어 사부인이라고 정중히 부르면 그렇게 대했고 어떤 땐 지지배가 손녀 진희를 야단칠 때의 말투가 나오면 네,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빌었다. 사돈은 이미 정신 놓은 노인네였다. 사돈은 이미 아픔을 잊은 모양이었다. 머리를 다듬는 손길이 그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회회 내저을 뿐이었다. 그래도 착하다는 말이 흐리마리한 의식 어딘가에 걸려 남았는지 조붓한 어깨에 잔뜩 힘을 주어 뒤로 넘어가려는 머리를 버팅기고 있었다. 청올치처럼 무심하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손끝으로 비벼서 뭉쳐두고
머리를 느슨히 따아 쪼글졌다. 숱이 다 빠져 헐거워진 머리카락은 녹같은 때가 낀 은비녀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고 슬며슬며 흘러내리곤 하였다. 비녀를 찌르고 나자 단장한 사도는 제법 정갈해 보여 볕바른 뜰악에서 손주의 재롱을 감상하며 세월이 숙성시킨 온화한 웃음을 짓는 일에나 어울릴 듯해 보였다. 그러나 눈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노안이라 흐려진 안정은 그렇다 치고 그 눈에 부옇게 핀 안개는 이미 눈앞의 일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을 겪는 자의 세계를 가려주고 있었다. 사돈과 첫 대면하던 날, 그때까지만 해도 말짱하던 사돈에게서 노인답지 않게 반짝이던 오목한 눈에서 한내댁은 일종의 징후를 느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퇴락의 흔적이 역력한 딸네 집으로 처음 들어서던 때, 한내댁의 눈길을 잡아끈 건 흉내만 낸 살피꽃밭이 습한 곳에 무성한 쇠비름이었다. 잡아채면 뽑히련만 손 놓고 보는 심사가 저 세상으로 관라를 받은 남편 둔 딸의 황망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걸 바라보는 한내댁의 마음이 더 눅진해졌다. 사라진 뒤 몇 해인가 지나고 가끔씩 훅 치봤다가 그 열기로 바스라지곤 하는 그리움에 물주며 딸이 왔다. 가게 문턱을 넘어서던 딸은 침침한 가게 안쪽 방의 문설주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는 한내댁을 발견하고 멈칫 섰다. 한내댁의 입안이 바짝 탔다. 수없이 그려보던 만남이었지만 그리던 것과 실제는 달랐다. 망연히 바라보는 한내댁을 앞에 두고 딸은 막아섰던 문간에 비켜섬으로써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몸짓을 대신했다. 원피스 바깥으로 굴곡이 호환한 딸의 부른 배를 한내댁은 이미 짚었다. 딸이 비낀 공간을 어정쩡하게 윗몸을 굽히며 들어선 사내가 채웠다. 첫눈에 부실한 느낌을 받은 건 어쩌면 딸이 너그러우나 단단한 아버지를 대신할 사내를 만나 수고시 살고 있기를 바란 때문이 아니었을까. 딸보다 손가락 한마디쯤 커 보이는 사내의 얼굴에 채 가시지 않은 애티가 딸의 행색과 더불어 가긍스러웠다. 안으로 들어오느라 고즈넉하게 울먹이기 시작하는 가슴을 수습하려 했으며 한내댁은 먼저 방에 들었다. 조갈이 심해 입술이 달막해졌다. 몇 번인가 한내댁은 말을 틀려다 다시 삼키며 담배를 집어들었고 딸은 늘 몸담던 친정에 근친이라도 온 것처럼 마음 편한 듯이 굴려했다. 사는 정황에 대해 연막을 치듯 말문을 닫아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 어설프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딸이 말끝을 흐렸다. 엄니, 왜 여태 나 없으면 결혼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였나? 감았던 눈이 뜨이듯 딸이 떠나던 무렵 떠돌던 말이 한내댁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한내댁을 넘보던 호라비 반장이 정식으로 사람을 놓아 말을 건네다가 거절당하고 난 뒤 굴절된 소문은 산 언덕을 슬금슬금 타고 내려갔다. 호라비와 과부. 남의 말은 그리도 쉬웠다. 그 말이 어느 곁에 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건지. 풍문이. 입에서 입으로 나오르던 말이 모녀를 몇 년 동안 갈라놓은 것이다. 딸의 눈두덩에 기미가 앉게 한 한 세월이었다. 한번 와보란 말도 없이 딸은 갔고 시모를 모시고 있다는 바람에 한번 가보겠다는 말도 없이 한내댁은 보냈다. 어림짚은 해산딸이 지나도록 종무 소식이던 딸은 어느 날 저를 쏙 빼닮은 계집아이를 안고 왔다. 아이는 한내댁의 품 안에서 낯을 심하게 가리며 울었다. 딸이 혼자 몸 비르고 있을 때 곁에 있지 못한 어미. 아이를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내으며 찬거리를 사들고 들르더니 처음에 자취를 감춘 세월만큼이나 오래 솟이 끊었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어깨에 군살이 붙어 중년티가 베인 딸은 거뭇거뭇 삭은 이를 드러내며 어설프게 웃었다. 빵공장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나온 빵이 선전에 힘입어 동네 구멍가게마다 쌓이던 때였다. 연대가 안 맞았나 봐. 조업을 중단하자 사다 놓은 파텐 벌레가 생겨 껍질만 남기고 속을 알뜰히 파먹었고 심약한 사위는 속 파먹힌 듯이 병들었으며 딸의 이는 모조리 사가버렸다. 집에서 임종을 맡겠다는 사위의 몸을 병원에서 빼내기 위해 딸이 살던 집을 내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한대댁은 낡은 집의 가치를 가늠했다. 사위의 입원비를 갚고 얼마쯤 남은 돈으로 근근히 방을 얻어 꾸려나갈 요량은 되었다. 한내댁의 말에 펄쩍 뛰었던 딸은 집을 팔되 딸에게 몸을 의탁하라는 걸로 절충을 해봤다. 그래 버린 일이었다. 딸의 뒤를 쫓아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한내댁은 염소거나 뭐 그런 짐승을 본 걸로 생각했다. 마당 귀퉁이의 수도가에 속속들이 하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들어서는 기척에 몸 돌리며 허리를 펴자 제 모습을 드러낸 건 앙증맞게 작은 몸피의 노파였다. 흰 스웨터와 빈틈없이 바랜 머리 위에 담뿍 올라앉아 부서지는 햇살에 눈시려 하며 한내댁은 사돈과 첫 대면을 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뜻밖의 곰살궂은 말투였다. 살림을 합쳤다고는 하나 얘도 갖추지 못한 채 사는 딸네 집에 얹히려 오는 한내댁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던가. 사돈의 말투는 살갑게 여겨졌다. 한내댁이 무어라 응답할 틈을 주지 않고 사돈은 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림으로써 사람이 달라진 듯 말투까지 냉랭해졌다. 겨울 골짜기 채 녹지 않은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시린 무엇이 사돈의 말투에서 뚝뚝 들었다. 뭐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지 않고? 사돈은 다시 한내댁을 바라보며 입귀를 치켜올리며 웃음진 표정을 만들어냈다. 활짝 한내댁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활짝 펼친다는 표정. 그러나 봄날 이파리 없이 하얗게 꽃만 무성한 목련의 요기로움 같은 게 작은 몸피에서 우러나왔다. 집이 누추합니다만 들어가 쉬세요. 마루 쪽을 향해 손사래를 치고 사돈은 뒤란이라 생각되는 곳으로 자배기를 들고 휙 돌아서 갔다. 그런 사돈의 아기작거리는 걸음에서 그 어깨가 딱딱하게 의식하는 어깨 너머 이편의 시선에서 한내댁은 약발은 동물의 위계 같은 아슬아슬함을 맛보았다. 처음 보는 안사돈인 한내댁에 대한 살가움과 그 딸인 며느리를 대하는 냉랭함, 그 어간에서 줄타는 걸 보는 위태로움이 명치에 얹히는 걸 한내댁은 털어내야 했다. 살천스럽기로 치면 딸 또한 그에 못지 않았으니. 엄니, 저 나가요. 좁다란 마당 한가운데 반짝 볕이 드는 오전이었다. 시장통에 운막 같은 가게를 얻어 화덕을 들여놓고 거기서 빵이며 생과자를 구워 파는 딸이 나가는 기척을 냈다. 혼자 늙는 여자의 황량함은 밀가루 냄새와 들척지근한 파우더 냄새로 덧칠되었다. 그래, 다녀오느라. 노인네 뭐 해먹이려고 애쓰지 말고 쉬세요. 넘기지도 못할 거. 저 말버릇하고는. 한내댁은 속으로 혀를 찼다. 한내댁과 동갑인 심호를 두고 딸은 꼭꼭 노인네라고 칭했다. 기분 내키면 우리 동갑네 사부인이라고 간사를 떨며 드렁기고 뭔가 마음에 고인 게 있으면 한 밥상 머리에 앉아서도 끝내 한마디도 없던 사돈과 딸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추가 달린 채 나란히 늘어뜨려진 실처럼 가까이 닿을 듯 하다가는 꼬였다. 어미 있고 딸 키우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따금 신측하면 딸은 어머니 모른다고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 딸이 어미 없이 헤쳐온 시간을 그 사이에 고인 앙금들을 알 수 없었던 한내댁은 그때마다 목젖이 안으로 당겨지는 느낌에 입을 다물었다. 하기야 사돈에게도 내리사랑이란 말이 무색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긴 했다. 정은 괴는 대로 간다는데 손녀 진희는
제 할머니 곁에 안 붙어 있으려 했다. 저 기집애가 어딜? 진이를 야단칠 때면 사돈은 꼬꼬 그 말을 앞세웠다. 딸과 사위는 부엌에 잇따른 안방을, 사돈은 가운데 방을, 한내댁은 진이와 함께 문간방을 썼다. 제 아비가 앓는 걸 보고 자란 진이는 할머니, 나는 나중에 간호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줄 거예요. 라며 학교에서 받은 상장 뒤에 갭을 쓴 간호원을 그리곤 했다. 알르니와 홀몸들로 스산한 집안에 분꽃 씨앗 속처럼 하얀 얼굴로 돌아다니는 진이는 햇물이었다. 우묵한 눈, 유난히 흰 얼굴과 노르스름한 머리로 양키라고 놀림을 받고 울며 돌아오던 날에도 진이는 방 안에 굴러다니던 종이장에 백의 천사라고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꼭꼭 박았었다. 진이가 지나가야 겨우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이었다. 진이야, 오늘은 할머니 방에 가서 자지 않을래? 밤중, 진이의 웃음소리에 한내댁도 시름 녹이며 웃다가 방문 건너 사돈의 적막한 방에 생각이 미쳐 넌지시 사돈의 방을 가리키며 진이에게 물으면 진이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싫어. 걔도 키워주는 은공은 안다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진이 키우랴, 공장 돌리랴, 부지깽이도 곤두설 것 같은 땐 나 몰라라 하고 온종일 집 밖으로 나돌았으니 애가 제 할미를 따르겠어요? 내리사랑이란 말도 헛말이고, 일이라면 똥친 막대기 보듯 하던 노인네가 어쩌다 부엌에 한번 들어가면 손은 또 왜 그리 크던지, 찬밥을 이틀은 먹어야 했다니까요. 사위가 죽어나간 뒤 문간방을 세워주고 진이와 한내댁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딸의 말을 사돈은 무질렀다. 초상 치른 집에 사람이 들겠니?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 했더만 내가 이 방을 쓰려 했다. 어머니가요? 이 방에서 어머니 혼자요? 딸의 목소리에서 가시가 돋고 한내댁은 딸을 쿡 찔렀다. 혼자 쓰는 게 그리 아까우면 진이 데리고 있으마. 아니면 사부인하고 같이 쓰든가. 국물을 들이켜는 사돈의 속이 미미하게 떨렸다. 그 손에서, 그럴 계제가 못 되는데 우기는 사돈에게서 한내댁은 오기를 보았다. 캬르릉, 등뼈를 한껏 휘어 제 키를 도두려는 고양이. 그 바닥에 깔린 건 두려움이었다. 자리 보전한 아들이라도 울타리는 울타리였던가. 아들이 죽자 울장 없는 마당에 나앉은 허전함이 사돈에게 어깃장을 부리게 하는 거였다. 마침 진이가 저도 공부방 가지고 싶다는 바람에 새 놓는 일은 유야무야로 끝났지만 큰 방을 내주는 대신 딸은 사돈의 말을 귓전으로 흘렸고 밥상머리에 숟갈 한 벌 더 놓는 것으로만 사돈의 존재를 환기할 뿐이었다. 사돈은 죽지부러진 새가 되었다. 어머니, 모르시면 아무 말씀 마세요. 저 늙은이 속이 구렁이 굴이에요. 어느 날 살림 제법 혀이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얼굴이 어머니라고 나타나 왕신단지처럼 똬리를 틀고 앉았는데 집에선 있는 대로 구박하면서 밖에선 또 며느리 칭찬에 입마르던 노인네예요.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남들은 며느리 칭찬 자자한 시어머니더라 하고 그렇게 영악한 노인네예요. 아들이 아픈데도 오래 살겠다고 자기 보약 지어먹더라고요.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은 죽을 때도 힘이 든다는데. 한내댁이 신측할 때마다 대꾸하던 딸의 말이 씨 됐는지 사돈은 저 세상으로 가는 문지방을 베고 누워 신음을 흘리고 있다. 쓰러지기 전, 사그라들기 전의 불꽃처럼 호언했던 얼굴은 그새 알아볼 수 없이 쪼그라들었다. 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돈은 쓰러지기 전에 식탐을 부렸다. 온갖 음식들이 그 때깔과 향기를 빛내며 기억 속에서 새록새록 되살아났고 그럴 때마다 사돈의 얼굴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생생해졌다. 사부인, 왜 거의 있잖우? 우리 어렸을 적 잔치 있을 때면 하던 그 낙지꾸리 말유.
이만한 꼬챙이에 낙지를 꽂아서 둘둘 말아 쪄내던 그땐 돌도 삭힐 만큼 입이 달던 때라 그랬겠지만 왜 그리 맛있던지 시키려고 장독대에 내놓은 걸 오며 가며 집어먹기도 했지요. 한내댁이 찌개에 쓰려고 받아둔 뽀얀 뜨물도 사돈의 눈에 띄었다. 저 뜨물에 비닐이 빤닥빤닥하는 갈치 넣고 쑥과 띄어 끓인 갈치국 생각 안 나요? 요즘엔 갈치로 국 끓여 먹는다는 걸 아는 사람도 적어. 아이선 여자처럼 음식을 탐하는 사돈의 얼굴은 차라리 무구했다. 어린아이처럼 성마른 욕망이 한내댁을 움직여 한내댁은 딸에게 장을 봐오게 했다. 노름 뒤는 대줘도 먹는 뒤는 안 돼준다는데 안 해도 될 소리를 꼭꼭 앞세우는 딸의 목소리도 사돈이 바닥없는 욕망을 가리진 못했다. 그렇게 식탐을 하던 사돈이 쓰러진 건 한내댁이 쏜 닭죽 한 그릇을 달게 비우고 난 다음 날이었다. 성당 교우의 집에 심방 나갔다가 점심까지 얻어먹고 돌아오던 한내댁이 곰을 모아두는 빈터에 버려진 손수레 모퉁이를 지날 때 무심코 지나가던 한내댁을 무언가가 끌어당겼다. 한내댁은 갸웃하며 돌아보았다. 보도블록 위, 담장 모퉁이에 기대선 손수레 바퀴 근처에 사돈이, 곱게 차려입은 사돈이 두 발과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든 채 개처럼, 그야말로 개처럼 나자빠져 있었다. 녹슨 고철 더미 속에서 느닷없이 화사하게 피어난 사돈의 옷자락, 그 부조화가 지나가던 한내댁을 잡아당긴 것이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한내댁에 놀라서 다가가자 사돈은 웅얼거렸다. 그러게 말이오, 내가 왜 자꾸 쓰러지는지 모르겠네요. 하늘로 향했던 눈을 돌려 한내댁을 바라보는 사돈의 얼굴은 어리둥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세상이 갑자기 불가해야 한 무엇으로 변한 듯한 어리둥절함. 세상이 온통 적대적이고 몸뚱이조차 자기 의지를 거역하는 데 대한 어리둥절함이. 체증이 있는 것 같아서 약국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허뚱 하더니 일어나려면 또 쓰러지고 일어나려면 또 쓰러지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한내댁은 사돈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일으켜 세웠다. 무게중심을 놓친 사돈은 자꾸 뒤로 나자빠지려 했고 한내댁의 몸도 덩달아 기우뚱거렸다. 어찌 속이 탔는지 허옇게 말라붙은 입으로 집에 와 누웠던 사돈은 슬금슬금 눕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생뚱같은 소리를 해대거나 입술을 달막이며 똑같은 노래를 불렀다. 뜸뿍 뜸뿍 뜸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째. 청승스럽긴. 서방님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올 것도 아닌데 사돈의 노래에 토를 달던 딸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사돈의 노래는 점점 잦아들었고 사돈은 곡기를 끊어갔다. 사돈이 목으로 넘기는 유일한 음식은 막걸리였다. 속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며 이따금 마시던 막걸리가 유일한 식량이 되었다. 절이 되려고 그리 음식을 탐했는가? 입 안에서 올각거리던 막걸리의 취기로 얼근해져 이승잠에 든 사돈을 볼 때마다 한내댁의 마음이 좌우룩해졌다. 섭해서 잠드는 누에처럼 잠들다 깨다 하면서 사돈은 아기가 되어갔다. 기저귀를 뽑아내며 본 꼬리뼈 부근은 짓물다 못해 거무스름했다. 한내댁은 지인이가 붙여준 비닐 또아리 같은 걸 기저귀로 싸서 받쳤다. 꼬리뼈를 괴자 훌렁 벗긴 치골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저귀 가는 게 벅차서 아예 벗겨놓긴 했지만 이불을 들추고 훌렁 벗긴 아랫도리를 볼 때마다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다. 대변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진이가 가져다 놓은 종이 기저귀를 꺼내다 보니 남은 게 몇 장 안 되었다. 진이가 다녀간 게 언제였더라? 한내댁은 벽에 붙은 인력을 본다. 인력의 날짜는 두 달 전. 진이가 뜯은 시점에서 몇 장 더 뜯다가 만채였다. 사돈의 머리맡에 걸린 채 생각나면 몇 장씩 뜯어내던 인력이었다.
아침 상머리에서 달력을 보는 딸의 눈길을 줬다가 똑같은 생각을 했음을 떠올린다. 텔레비전에서 오늘은 주말입니다.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딸은 얼핏 달력으로 시선을 돌렸고 월말의 토요일이면 집에 들르곤 하던 진희의 얼굴을 본 지 꽤 되었음을 상기한 것이다. 한내댁은 딸의 눈길에 무심히 스쳐간 무심을 가장하기 때문에 더 깊어진 그리움을 보고 말았다. 훌훌 어미를 떨치고 나갔던 딸은 이제 제 딸을 기다리는 어미가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간호학원에 등록한 진희는 학원의 소개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취직해 나갔다. 토요일 밤늦게 내려온 진희는 늦은 저녁을 먹기 바쁘게 몸을 접고 잠들었다. 딸은 잠자리에 들던 그대로 턱선까지 이불을 덮어쓴 채 죽은 듯이 잠자는 진희 얼굴을 들여다보고 한숨을 내쉬고 나갔다. 아침상을 차려놓고도 차마 깨우지 못할 수렁 같은 잠이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진희는 헝클어진 퍼머 머리칼에 손가락을 넣어 게으르게 추스르며 마루에 나앉곤 했다. 하얀 피부는 여전했지만 여릿여릿하던 얼굴은 딱딱한 각질이 덮인 것처럼 표정이 지워져 한내댁은 이따금 손녀의 나이를 되묻곤 했다. 객지 생활 2년에 깎아놓은 듯이 곱던 턱선은 허물어져 뭉툭해졌고 어렸을 적에 햇무리처럼 빛을 뿌리던 진희는 한 달 만에 들른 집에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무견히 웅크리고 있거나 사돈을 돌보는 한내댁을 거들다 가곤 했다. 두 달 전에 들른 진희는 사돈을 씻기고 난 한내댁이 대야에 물을 밖에 버리고 들어오자 손에 집히는 대로 인력을 잡아뜯고 있었다. 얄딸한 종이는 몇 장씩 겹치자 뜻밖의 팽팽한 장력으로 버텼고 꼴 같잖다는 듯이 진희의 손은 우악살스럽게 종이를 뜯어냈다. 지겨워. 이 집은 세월 가는 줄도 몰라. 날 거친 바리깡으로 불쑥불쑥 뜯어놓은 머리처럼 뜯긴 종이를 구기다 말고 진희는 문득 종이를 집어 구김살을 찬찬히 펴기 시작했다. 편 종이 몇 장을 겹치더니 들쭉날쭉한 부분을 접어 혀끝으로 침을 발라 뜯어냈다. 주름치마처럼 종이를 접은 다음 주변을 둘러보던 진희는 실패의 실을 툭 끊어 접은 종이의 가운데를 묶었다. 중동이 묶인 채 부채꼴 모양으로 펴진 종이를 노래하듯 한 겹씩 펼쳐 세우며 진희는 검은 글씨가 얼룩덜룩한 꽃을 피워냈다. 꽃이 완성되자 언제 만들었냐는 듯이 그 꽃을 툭 던지며 진희는 무심하게 말했다. 상여꽃 같네. 치워라. 앓는 사람 머리맡에. 아픈 사람 돌보는 일 하는 애가 왜 그러냐? 할머니, 그만두세요. 여자들 지긋지긋해요. 내가 병원에서 무슨 일 하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마구 억제할 길 없는 웃음처럼 방자하게 넘쳐나려는 말을 목전 너머로 가까스로 밀어넣는 진희의 얼굴은 채 터져나오지 못한 말이 품고 있는 부당함 때문에 문득 심술궂어졌다. 양미간에 세로로 주름을 잡은 그 얼굴은 입을 꾹 다문 채 소리치는 듯했다. 할머니, 난 이제 겨우 21살이에요. 혼자 늙는 여자들이 있는 이 집이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로 피비린내 나는 병원에서 시들기엔 내 나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콕콕 찌르는 말로 저를 상처내고 서울로 간 진희는 욕창이 생긴 부분에 받치라고 또아리를 우편으로 붙여왔을 뿐 두 달째 소식이 없었다. 딸은 토요일을 의식하며 화덕에 빵을 구워내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서면서 툇마루 아래 마당으로 눈길이 먼저 가겠지만 왠지 굽 높은 구두가 놓일 것 같지 않아서 한내댁은 한숨을 내쉬며 사돈의 아랫도리에 이불을 덮었다. 시장이 파한 뒤에 돌아온 딸은 늦은 저녁상을 물린 자리에서 푸석거리는 부대한 몸을 풀자루처럼 힘없이 허물어뜨리더니 잠들었다. 한내댁은 이불을 내려 딸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먼 데서 우웅 빈 달을 보고 우는 듯한 개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웅 누구네 개인가? 밤늦게 들려오는 개 울음소리는 밤의 정밀 속에서
공기를 타고 감염되는 병균을 퍼뜨리듯 음산했다. 마루 끝에 켜진 촉수 낮은 전등은 좁다란 마당도 다 밝히지 못해 마당 가장자리엔 작은 짐승이 숨어들 만한 어둠이 늘 고여 있었다. 그처럼 낮게 깔리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개 울음소리도 멎자 멀리서 아스라이 밟고 지나가는 차소리만 들렸다. 한내댁은 잠든 딸 대신 사돈이 누운 방으로 건너갔다. 밤이라서 묵중하게 고인 공기가 썩어드는 냄새가 더 짙었다. 썩어드는 사돈의 꼬리뼈에선 상한 고기 냄새가 났다. 얼마 전부터 수상쩍은 분홍빛을 띠던 발 뒤꿈치도 진물이 잡히는 걸 딸은 아직 못 보았고 한내댁은 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의식은 남아있는데 썩어들어가는 육신. 가속되는 육신의 부패와 쭉 켜진 촛불을 하나씩 불어끄듯 어둠에 잠겨드는 정신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 육신을 벗어나게 될지. 부패가 더 가속되기 전에 한내댁은 기도하듯 문을 열었다. 누구냐? 뜻밖의 명료한 목소리가 방문을 여는 한내댁의 발길을 잡아챘다. 사돈이었다. 사돈이 눈을 뜨고 한내댁을 맞았다.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도 주름의 골이 극명하게 드러난 얼굴로 사돈은 막 들어서는 한내댁을 지켜보고 있었다. 베개에 눌린 한쪽 머리가 일그러져 사돈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였다. 저예요. 정신이 좀 들어요? 진이 할머니? 사부인이시구랴. 아이고 아파. 왜 이리 아프대요? 한내댁은 다가가서 사돈의 손을 잡았다. 소가리가 깊어지면서 늘 진땀으로 끈적이던 손이 보송거렸다. 그나마 사람을 알아보는 게 반가웠다. 사부인, 저기 저 소주 좀 주세요. 설탕에 소금, 포도당을 탄 물을 사돈은 막걸리를 대신한 소주라고 알고 마시고 있었다. 빨대가 꽂힌 컵을 가져다 입에 대어주자 사돈은 입을 벌렸다. 몇 모금 마시고 나면 통증이 덜해지는지 사돈은 입에 달고 있던 신음을 잠시 멈추었는데 그때마다 한내댁은 사돈이 이 속임수를 알고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오물오물 사돈은 몇 모금 물 삼킨 병아리처럼 입안에서 몇 모금 오물거리다 빨대를 밀어냈다. 사돈의 눈꺼풀에 졸음이 스르르 실렸다. 기저귀를 들춰보고 한내댁은 사돈 곁에 모로 누웠다. 땅바닥에 몸을 붙이자 삭신이 점여들었다. 온몸 마디마디가 물 흐르는 듯 서늘하다. 이대로 물살에 실리듯 떠밀려갔으면 더 사람 무얼 보겠다고. 잠의 비탈로 스르르 미끄러지며 한내댁은 언젠가 이 방 안으로 들어올 눈 밝은 사신이 자기도 보아주었으면 싶다. 사부인, 사부인. 귓전에서 치맛자락 스치듯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다가오고 있다. 한내댁은 흐드득 다리를 떨며 깨어났다. 사돈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속삭였다. 사부인, 네 다 아누먼요. 사부인 저희 집 오셔서 애면 글면 하신 것도 알고 진이 애미가 제 남편 살리려고 무진 애쓴 것도 아는구먼요. 아무럼요. 그거 모르면 사람이 어디 사람이거슈. 사돈은 자신에게 다짐을 주듯 말한다. 3년 묵은 꿈 이야기 한다더니 이 양반이 왜 안 하던 말들을 할까. 한내댁의 가슴이 황망해졌다. 기운이 떨어져서 약하지만 또랑또랑하던 말투의 습관이 살아있어 알아듣기에 어렵진 않다. 그나마 씨앗이라고 진이 아비 떨궜으니 이날까지 살았지. 시집이라고 가서 몇 밤 지내고 나니 남편은 돈 벌어 오겠다고 서울로 갔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 두절이라 찾아가 봤더니 살림 차려 오손도손 살고 있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 문간방에서 살다가 진이 애비 하나 얻고 눈칫밥 먹다 먹다 아이 두고 떠나와 돌아다니며 장사하다 보면 남편은 돈 필요하면 와서 며칠 머물고 진이 애비 결혼하고 나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와 살림을 합쳤지요. 날 보러야 안 오지만 피붙일 외면하랴.
주말이면 하마 자식 보러 오지 않을까 밥을 한 솥 해놓고 기다려도 손녀딸 낳았다는 소식 듣고 애 돌 때 반지 하나 보내고는 그만이고. 내 진이를 미워했지요. 손자였다면 설마 보러 오지 않으랴 싶어서. 스름스름 내리누르는 잠기운에 잠겼다 깨어나며 사도는 뜨문뜨문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 이야기가 대체 어디 묻혀있다 나오는 걸까? 한혜댁은 사돈의 살품 사이로 앙상하게 들먹이는 가슴을 본다. 주말이면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다 녹아버렸을 가슴. 한참 잠든 듯하던 사돈이 갑자기 큰 목소리를 냈다. 사부인, 내 이야기 하나 들어볼라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다오. 저때 사부인이 길에서 데려오던 날, 그날 우연히 만난 시댁 동네에서 이웃에 살던 이에게서 남편이 작은 댁에게서 난 딸 부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럴 수가 있는가? 한 번쯤 보고 떠났을 법도 한데. 발길이 허공을 디뎠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무렵 꿈에 남편이 자주 보이더니 어떻게든 제 피붙이 있는 곳에 붙어 있으면 볼 수 있으려니 했더니. 그 이야기를 쏟아내고도 몸만 어디에 물기가 남았던지 묽은 물긋한 눈꼬리에 진흙 같은 눈물이 괜 사돈이 물먹은 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내 부탁 하나 들어줄라오? 저기 좀 보면. 사돈은 삭정이 같은 손을 힘겹게 들어 왼편에 놓인 서랍장을 가리켰다. 사돈이 가리키는 대로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언젠가 입었을 연보랏빛 바탕에 진보랏빛으로 당초 무늬가 덩굴진 겹조고리가 다시 입어보지 못할 물색 고운 한복 몇 벌이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 느닷없는 화사함으로 도드라졌다. 아니, 그 아래 바닥에 깐 종이 밑에 서랍 바닥에 깐 누렇게 변해버린 신문지 귀퉁이에 신문지로 돌돌 말아싼 나프탈렌이 먼저 눈에 띄었다. 나프탈렌을 코알만하게 줄어들게 한 건 시간일까, 공기일까. 좀약을 갈아야겠구나. 저 옷은 이제 좀이 쓴데도 그만이라고 마음바닥에 이르는 말에 귀를 막고 중얼거리며 좀약을 둘둘 말아놓고 귀가 밀린 신문지를 들추자 그 바닥에 손수건에 둘둘만 뭉치가 나왔다. 그거 말이오. 그걸로 쌀 한 가마니 들여놓으시고 진이 엄마 밀가루 몇 포대 사주시고 나 숨 놓거들랑 내 손에 3만원만 쥐어주실라오. 노잣돈으로. 가재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차곡차곡 접은 만원짜리 지전들이 나왔다. 저 양반이 정말 가려나 보다. 얼먹은 한내댁의 마음, 얼음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서늘해진다. 진이 할머니도 참,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말씀 말고 어서 일어나 진이 시집가는 걸 봐야지요. 사돈이 한내댁을 보며 흐릿하게 웃는다. 나도 따라갈래. 제가 가지 못할 것임을, 저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때를 쓰며 나서는 어린애를 보는 듯한 눈길이다. 가망 없는 희망의 덧없음. 그 웃음이 지워지면서 까불어지더니 바람탄 불기운처럼 솟구친 목소리가 불쑥불쑥 옛 기억들이 들썩거렸다. 댕기머리 계집애가 나타나 웃더니 어느새 아이 두고 집 나와 장사판에 나앉은 여인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햇솜 타서 혼사에 쓸 이부자리 만들던 고모들의 덕담 끝에 낮은 노랫가락이 하얗게 타버린 입술을 달막였다. 착한 아기 잠 잘 자는 베갯머리에 어머님이 꿰매주신 색동저고리 꿰매어도 밤은 안 깊어. 태엽이 풀리는 자명종처럼 노래 끝이 늘어지더니 사도는 꺼멓게 죽어든 이를 보이며 기진한 듯 잠이 들었다. 얼핏 사돈의 코앞에 손을 대본다. 손끝에 미미하게 온기가 느껴진다. 그래도 미심쩍어 한내댁은 손수건에서 10만 원을 꺼낸다. 언제 모아둔 돈인가?
지폐의 종이장이 얇디얇게 만져졌다. 그 봉투를 찾아 그 돈을 넣고 이불 밖으로 비어져 나온 손에 쥐어주려다 한내댁은 머리를 흔들었다. 노인의 숨은 알 수 없다. 사흘도 가고 3년도 가는 게 목숨이었다. 사돈이 잠든 요 밑에 봉투를 넣어두고 한내댁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스웨터를 걸쳤다. 밖은 어스름이다. 낮에서 저녁으로 갈 때와 똑같은 어스름이 어디선가 밀려온 밝음으로 희석되는 어둠이 마당에 깔려있다. 성경이든 가방 손잡이를 힘주어 잡고 어스름에 몸을 묻는 한내댁의 속에서 여전히 말을 이루지 못한 기구문이 뭉글거렸다. 이 소설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소설이라는 문학작품이 우리 삶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진솔하게 보여주는 장르라는 점에서 소설은 인생의 한 단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 인생을 들춰보면 사연 없고 이야기거리 하나 없는 삶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작품에서 한내댁의 딸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인생 곡절 하나 없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삶에서도 그리고 한내댁의 평탄하지 않은 삶에서도 또 한내댁의 딸과 손녀 진희에게서도 각자 인생의 그림들은 각기 다른 색깔로 덧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알게 되면 될수록 미움받을 사람 없고 미워할 사람은 적어지는 것인가 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무뎌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인생이 그 인생 같아서 연민이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나라는 깃발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미 생에 달관한 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경 작가의 어스름역이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